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이건 누구 거죠? 아, 네.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마이크 테스트를 안 했는데. 괜찮을 겁니다.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채팅창 글들 올라오네. 그래요? 어, 됐다. 이제 떴다. 도도도도둥. 됐다. 예,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리 어떠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사운드 S-O-U-N-D 사운드. 어이, 왜요? 못 알아보겠죠, 태진아? 네. 실제 시작하니까. 안 네. 되겠죠? 네. 아, 작아요, 들립니다. 작아요? 핀마이크 여기 앞에 있는데. 아? 네. 마이크, 샤이프님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샤이프님이? 예. 샤이프님 목소리 좀 작. 아, 근데 마토리.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어요. 좀 크게? 야, 아, 예. 나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어, 뭐지? 갤럭시.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 우와. 저 이거 두고 갈 겁니다. 예. 어, 이거 하나 보이세요? 우와. 자, 마이크 테스트 할 겸 우리 액시머님하고 라이프리님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인사 한마디씩. 네. 한번 인사 예, 해주시죠.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머 크루의 액시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네, 저는 네. 청주에서 디테일링 유튜버 활동하고 있는 샤인프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 MC입니다. 아, 진짜 아, 정말 또 그런다.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소리 괜찮으시죠? 소리 저기 핸드폰 볼륨 좀 업해주시면 됩니다. 네. 엑시멈님하고 샤이프리님하고 뭔가 비슷하심. 잘생겼다. 아, 안녕하세요. 막내 작가님, 하이. 야, 이제 막내 작가님 인사해준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조금 막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인물이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저... 중간에 있으니까 갑오징어가 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동해안 총화로 지금 갑니다. 아, 군계 일학입니까? 아, 다들 진짜 많이 오셨다. 야, 유독더 멋지시네요. 네. 네, 병아리 컨셉. 예, 오늘 병아리입니다. 네. 무늬오징어라고 하시네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공수스님. 아,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이 두 분을 이제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번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샤인프링님이랑 둘이 이제 라이브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2주 전에. 네. 그때 같이 시청, 그때는 시청을 하셨었고. 맞죠. 네. 대화를 막 하다가 그때 되게 텐션이 높으시더라고요. 아, 맞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까지는 안 했고 계획도 네. 없었고 그냥 살짝 미끼를 던졌어요. 아. 근데 엑시형님이 그걸 물어버린 거지. 저도 막상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방송을 종료하고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엑시몬이 부산 사람이었는데? 이게 청주인데? 라고 고민을 했다가, 다음날 연락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또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죠. 한번 온다고 또 와야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와주셨고, 우리 샤인프링님은 네. 또 엑시몬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럼 다시 또 출연. 네, 맞죠.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래도 오늘 벌써 40명인 정도가 보고 계시네. 와, 40명이나 했습니까? 예, 40명. 야. 네, 엑시머 크루 화이팅! 화이팅! 여기 리플렉션이라고. 저는 엑시머 크루입니다. 샤이프 화이팅! 화이팅! 피드님 빨리 들어와봐. 피드님! 아, 나 진짜 처음으로 피드님 찾는다, 내가. 와, 진짜. 아니, 남의 채널에서 이런다고? 이거 진상인 거 아시죠? 진상이야. 아, 죄송합니다. 타이프링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 아, 청주 불화도 아니었어? 맞아요. 아, 진짜. 와, 남의 채널에서 이런, 아, 당황스럽네.
아, 네. 스타일리 디테일링 하셨대. 저기 사이먼 라일리님이 액션. 오, 네. 사이먼 라일리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예. 감사합니다. 네. 저랑 깔맞춤 하신 거잖아요. 저랑 깔맞춤. 예, 네, 맞죠. 이렇게 라인 타지 마. 네. 안 돼. 네. 혼나. 네. 아, 마사장님 바로 바지가랑 잡으실 듯. 안녕하세요, 허마스코님. 네, 김반장님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 예,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와. 저희 방역수칩 다 백신 맞으셨나요? 예, 1차 맞았습니다. 저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아, 그럼 저는 벗겠습니다. 안 맞았습니까? 예. 우리 맞았다고? 예. 아, 액시멈이 조금 그 기질이 있네. 아니, 제가 맞아서 걱정이 없어요. 혹시나 또 이렇게 아, 예, 감사합니다. 서아비님, 네, 샤인프링님 캐델라 영상 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벌써 지금 그 최근에 올라온 샤인프링 영상에는 네. 조회수가 거의 10만 다 돼가지 않나요? 아, 아직 10만 안 됐어요. 7만, 8만? 예, 그쯤. 10만 다 돼가는 거지, 번 올리면. 아, 예. 그렇게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오늘 잠은 얼마나 주무셨어요? 오늘 나눠서 한 7시간, 8시간 잔 것 같습니다. 나눠서 뭐 2시간씩 이렇게 해봐? 예. 예, 항상 정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텐션업 해야 돼가지고. 아, 텐션업 수로 높아요 지금. 아, 그래서 네. 뭐, 아까 저거 드린 레드불은 다 드셨어요? 예, 하나만 더 주세요. 아, 하나만? 네. 아, 저기 박팀장님! 가셨어. 아, 막내 작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프링님 오늘 요즘 네. 바쁘신가봐요. 영상 활동이 마렵습니다. 네. 아, 제가 개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그래서 아니 졸업 작품을 졸업반이라서 졸업 작품을 준비해야 돼서 네네네네 조금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아마 또 사장님이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예. 네, 조만간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터리 예, 요거 마터리 표시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되면은 이제 없어요. 저희 종료입니다. 아, 꼬맹이님 앵며들어 앵며든다. 아, 우리 꼬맹이님 파이팅. 네. 아, 그런 거라고 네. 하면 언제든지 기다리겠다고 또. 네? 기다리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지 마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야,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 아니. 소수 밀어주시고. 아, 저의 앱? 네. 제 건가요? 아, 이거 아닌데? 레드불은 돗대예요, 돗대. 아, 그런가요? 아, 돗대. 네. 좀 이따 표현하셨나, 이렇게 지금. 네. 비타민으로. 자, 여러분. 오, 60명 됐어요, 벌써. 아, 네. 오. 감사합니다, 진짜. 오. 아, 림피오 디테일, 림피오 대표님. 요거 림피오 대표님께 섭취해 주신 거예요. 아, 예, 림피오 대표님. 네. 아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림피오 패클 화이팅! 예! 화이팅! 습식 패클 화이팅! 다이어트리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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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피오 화이팅! 화이팅! 돗대라는 표현이 참. 돗대 누구야? 나와. 돗대 누구야? 이그 이그 진짜 아 강제 화이팅.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진짜 힘들게 샤인프링님이랑 액션님을 제가 모셨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오늘 바로 다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두 분들이 보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거의 요즘에는 매주 1회를 하다 보니까 네 맞죠. 질리시죠? 에? 질리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좀 하기 싫다고. 아, 피곤해가지고. 네. 오늘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두 분 사이에 껴서 오징어 될까 하기 싫다고 했어요. 아, 예. 이게 두 분이 너무 영상에서 봐도 제가 진짜 액시옹님 진짜 개인적으로 액시옹님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액시옹님 기공자 스타일이시고 여기 우리 샤이브리님 좀 뭔가 그 선비 느낌이거든. 선비요? 선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원래 선비 동네니까. 아, 그래요? 네, 양반 동네잖아요. 저는 근데 거의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정육점 하는 그 갑자기 생각난다. 아, 백점. 아, 소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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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깐다고? 아, 아니요. 대답해드리는 건데. 아, 돼지 백점. 아, 예. 아, 저도 오늘 두 분 뭐 저 샤인프리님 한번 뵙고 네. 엑시모님 처음 뵀는데 둘 다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그죠? 네. 저 아, 가운데 껴있으니까 완전히 후광이 있어요. 저는 후각 눈부신 후각을 지금 우리 마사장님이 가려주시지. 눈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눈부시거든 오시는 분들이. 아, 예. 눈이 너무 부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가려야 저 영상을 봐주시니까. 아, 제가 일부러 제가 가운데 앉았어요. 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마사장님이 쉽게 지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와, 아. 와, 저 라이브로 지금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귀 고막 나갈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이게 학창시절 때부터 조금
목소리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원 단장 이런 거 하셨죠?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요? 그냥 타고났어요 이 목소리가. 아. 옛날부터 되게 그래서 목소리를 1등 많이 먹어. 저도 그래서 목소리로 이제 4단장 표창도 받고 막 이래. 근데 목소리 톤이 되게 톤이 되게 성우톤이시잖아. 깔끔하고. 근데 저는 조금 지저분한 훈련소 때 그냥 백정 느낌. 백정. 응. 자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네. 마정 괜찮다 마정. 일로 와봐. 아 진짜 막내 작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신다고 막 유재석 같은 이미지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또 하나 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거요? 디테일링 게 MC 말해서. 그래. 아이돌 MC네요. 그렇죠. 표정 풀어. 아 네? 60점 갔네 마정. 마정. 아 재밌다. 자 오늘 진짜 오셨는데 지금 네. 시작한 지 지금 몇 분 됐죠 저희? 뭐 이제 한 10분 됐나요? 아니 10분 됐는데요. 좀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샤인프리는 지지난주에 저랑 하셨었고 처음이시잖아. 네. 물론 지난번에 파이어볼에서도 인사를 했지만 예.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또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 좀 어떠세요? 좀 오시길 잘했다 아니면 후회? 예, 그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체질이요? 예, 예. 마음에 드세요? 엄청 편합니다 그냥 지금. 굉장히 지금 자세가 변하셨네. 굉장히 발을 정다는데. 네, 굉장히 편하고 지금. 아... 보통 다른데 이런데 말투 다르고 이러면 제가 좀 네. 좀 낯설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사실 진짜 예의상 이제 제가 멘트를 많이 날려드렸는데 네, 진짜 이제 속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좀 괜히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아, 예. 제가 너무 앞선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성이 남달라요. 네. 갈피를 못 잡겠네. 게스트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네, 좀. 조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사야님 조금 뒤로 가시고 아. 마이크를 가운데 두시고. 아, 아 그런 방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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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메이커나. 근데 왜 44,444원이야? 숫자가 왜 44,444원이야? 일부러 그러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44,444. 피드님이 빨리 들어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아, 피드님이 안 들어오시네. 피드님 빨리 좀 아시는 분 연락 자시는 분 빨리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인맥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70명. 70명이요? 예. 와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리플렉션 채널에서 제일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 사실 혼자 하거나 다른 분 오시면은 사실 평균 40명, 5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 근데 오늘은 지금 70명까지 올라갔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끝날 때쯤이면은 100명 되지 않을까. 오. 왜냐면 이게 제가 몇 번 해보니까 한 10시 이후 되면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늦게. 다들 이제 퇴근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 시간인가 봐. 아, 하기사 그때 네. 저도 이제 10시 넘어서 갔으니까. 맞죠? 여러분, 공략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100명 넘으면은 제가 또 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 뭐 해 드릴게요. 왜 아무 말씀 없으시죠? 예. 아, 별로 원치 않으세요? 아,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 원합니다, 저. 이게 너무 웃겨. 반등폭시들이요. 그 영화 중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인가? 아 무슨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이제 건들면은 3초 있다 반응이 생각나.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이게 딱 때리잖아. 그러면은 3초 있다 반응해. 저 때려보세요. 그 오윤태 아니야? 오윤태. 아니 아니. 맞아. 오윤태 그 복싱하던 오윤태. 아니 이게 근데 맞는데. 맞아요. 그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아실 분은 아실 건데. 주토피아 맞아. 주토피아. 아 주토피아. 나무늘보. 아 나무 나무늘보. 나무늘보. 말을 할 때 나. 여. 오. 앉아 계십시오. 접니다. 접니다. 아. 접니다. 아, 감사합니다 빰빰님. 와. 나가. 나가. 안 되겠다. 아니 남의 채널을 뭐 하는 거야. 엑시먼님도 제대로 보시네. 우리 샤인프리님 빨리. 네. 빰빰님 사랑합니다. 빨리.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빨리. 아유 혹시 제 구독자분 아니신가? 아 제가 맞다. 저기 저걸 그 영상을 봤어요. 그 개그맨 그 성함이 뭐지? 아 김용명. 아 김용명 보셨어요? 아니요.
김웅명 그 개그맨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거 어제 봤어요. 아, 어제 보셨어요? 저는 네. 엊그제 봤는데? 아, 저 그 작가님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저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확실히 그 개그맨이시라 이게 네. 좋더라고. 아, 맞죠. 이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걸 나름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그럼 개그맨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볼 때 저는 저를 보는 게 네. 못 보겠거든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아, 진짜? 막 오그라들고 좀 네. 그래서 네. 못 보겠어서 네. 그 외부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사님이 언급해버리시네. 아, 찍었어요. 엑시먼 코르 화이팅! 아, 왜 또 엑시먼? 메랄링 감사합니다! 야, 역시 우리 찐팬. 아, 여기 리플렉션 채널 아닌가요? 평소에 못 보던 반응이네요, 지금. 우리 둘이 나갈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와. 받고 5만원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아빠님. 야, 터진다. 아, 뭐야. 아니, 뭐야, 또 엑시마. 아니, 우리 샤인브링 어디 갔어? 저는 여기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아니, 구독자 지금 거의 네. 8만 명 되지 않으셨어요? 예, 얼추 됐을 거예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그 참. 그럼 이게 자동 세차 유튜버들 중에서는 예, 터빙. 아, 아니 아니요. 그 밑돌새 님이 아니요. 아니, 그분은 밑돌새 님. 외국은 밑돌새 님은 어차피 외국에서 계시고 아. 이제 업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예, 거기는 메이드 인 USA. 코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아예 또 시범 님이. 아, 시범 아웃하시고 예, 좀 이제 그만합시죠. 예. 예, 그만합시죠. 곤방진데? 예. 그 다른 채널 배불리면 안 됩니다. 아, 예. 아, 안 되겠다. 우리 다른 채널 배불리면 안 된대. 배불리면 안 됩니다. 예. 아, 지금 많이 들어. 아니, 왜 내가 오늘 아,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건 얘기 안 할게. 내가 조금 오신우 님. 예. 파이브링 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는 진짜 잘 모아서 이 두 분을 이제 모시는데 의전하는데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아, 오늘 또 감사하게 마사장님께서 네. 또 비즈니스 호텔을 멀리서 오셨다고 또 미리 예약을 해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장님이 잡아주신 그 비즈니스 모텔 아 모텔 호텔에서 아, 호텔 아닌가? 아, 모텔 아니에요. 호텔 비즈니스 호텔이고요. 호텔에서. 예. 아, 여기 뒤에 모텔 되게 많아. 아니야. 여기 안 잡았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좀 타서 가야 돼요. 아. 예, 진짜 여기는 조금 안 어울리셔 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그냥 여기 있으면 맥주 한잔 먹고 바로 가도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또 노예도 있으니까. 아. 예. 아, 어떻게, 진짜 호텔이에요? 네,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뭐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으셨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 예. 할인 쿠폰 일절 안 쓰고 제 사비로 그냥 예약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저 이런 데 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이돌 모여서 세차 아이돌 그룹 정모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또 화면이 좋은 게 저기 우리 엑시형님도 오셨잖아. 장비가 더 어마어마하더라고. 원래 저 혼자 하시면 여기 조명 딸라 하나. 죄송하지만 관이왕님께서. 아, 관이왕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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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잠깐만. 리피오 신승용 아니, 저기 리피오 대표님, 저기 마사장 어디 갔어요? 왜 마사장 언급이 없어요? 아니, 잠깐만, 왜 마사장 언급이 없냐고. 아, 씨, 잠깐만. 리피오 이거 다 치워. 박팀장, 여기 리피오 다 치워. 아니, 이거 중요한 거는 대상은 리플렉션 기자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게 포인트인데 왜 그거를 또 아 알죠. 예. 마하다님 빠지시죠. 아, 저 나갈게요. 아, 두 분이 하세요. 아, 네, 못 있겠네. 잠깐 나가봐요. 잠깐만 나가봐. 나가. 아, 이거 제가 예 센터로 네. 가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와, 조명 또 켰어? 조명 또 켰어? 말씀하세요. 네. 와, 이 글자 좀 어떻게 크게 안 되나요? 예, 저도 계속 그게 맞아요. 이 너무 이게 채팅이 작아요 이게. 아, 하시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키지?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다. 이렇게 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 글자 크기는 똑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창문 거지네.
어? 됐죠? 오! 오! 와 맞지 이렇게 딱 보고 아 하마석고님이 조금 잔잔한 감성 방송 좋습니다 두 분. 아 저 빠지라는 말씀이시네. 근데 아까 하마석고님이 질문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엑시먼 고루랑 이제 샤인프리님이랑 같이 뭐 영상을 찍을 생각을 없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아 충분히 오신 김에 두 분이 한번 콜라보. 근데 워낙 또 이제 졸업 작품 하시고도 바쁘시고. 아 네.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네.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샤인프리님이 나 좀 실망스 아니 서운한 게 왜요? 지난번 방송 보였죠 샤인프리님 하실 때 성격이 되게 잘하시거든. 엄청 선 긋는 건 완전히 왕이시잖아. 예. 어, 선 안 긋으시네. 난 선 긋고. 아니요, 오늘 엄청 아니, 이건... 텐션이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되게 조용. 아, 근데 아, 대박 기성.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 크게 좀 크게 얘기했네. 어, 잠깐. 네. 샤인프리님 트랙스는 파르신 거죠? 어, 네. 아니요. 아, 집에 있잖아. 예, 지하 2층에 모셔두고 예. 있어요. 기성님. 샤인프리님 차가 몇 대세요? 그렇게 두 대인데 그게 우와. 한 대는 원래 엄마가 면허를 따시면 이제 연습용으로 하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면허 따는 거. 아 근데 아직 학원 등록도 안 하셨다고. 예. 아 계속 대기만 타고 있구나. 예전에? 아 네 맞아요. 그 저 뭐예요? 퍼펙트 샤인 닉네임 옛날에 아~ 활동할 때. 아. 그 뭔 뜻이에요? JM, JT, Z, QQ, QQ, QQ인가요? 그냥 아무거나 눌렀어요. 아 보통 닉네임을 조금 정성스럽게 하지 않나? 혹시 이거 GM, GGGGG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닉네임이라고요? 네, 이게 닉네임이래요. 그냥 막 누른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라이너스님, 아 감사합니다. 어, 라이너스님 네. 안녕하세요. 어, 첫 영상 이후로 언제 게시하실런지요? 어? 저... 계시는데 이미 이미 네.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메 씨놈이 큐큐큐큐 이건데요. 아 진짜 이거예요. 그 아, 영어.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한글 자판으로. 아.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링을 다 한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잖아. 환자 그지. 그렇죠. 본인은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환자? 이제 저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세린이? 네. 그러면은 샤인프리님? 저는 세린이. 나 뭐야? 맨날 그 카페에 글 쓸 때 안녕하세요 네. 세린이 크크크크입니다. 그랬거든. 그랬어요. 아 그럼 난 뭐가 돼? 두 분이 세린이라고 하면은? 아니 마사장님은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고인물이죠. 아 고인물. 환자 중에 환자죠 저는. 아. 와 흑탕물이네. 상당히 겸손하시네요. 네, 고인물이 고인물 마사장입니다. 예. 어? 마켓도 후원을 열어서 봐. 어? 봉봉님 무슨 말씀이시죠? 지난번 계좌를 입금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야, 저는 진짜 아. 봐봐. 빅소도 님이 그러잖아, 지금. 이분들이 세린이라고 하면 세린이 자리가 없어져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시고 저처럼. 저는 진짜 세린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그 운동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진짜 운동 고수? 예. 산 속에서 막 이렇게 수련하나요? 그렇죠. 아니 브러시 누 세차장에서 수련하죠. 아, 세차장에서 고수 틀어놓고 거기서 물 이렇게 맞고 있고. 제가 촬영가는 기장 세진 세차장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만 해도 매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 아, 7시만 진짜? 딱 저도 그 오아시스 가면은 아 진짜. 어 저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 저분 오늘도 있네 하는 분들 촬영 갈 때마다 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어. 아 옛날에 안물! 안물! 저 부산에서 왔는데 아 저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두 분 다 혼자서 촬영을 하시고 예. 직접 촬영을 하시고 세차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몇 시간 소요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세차하는 시간하고 편집하는 시간 제외하고 진짜 세차하는 시간만. 그러니까 그러면 촬영 장비 구도 잡고 네 다 세차장 가서 빼고 가서 치료 때까지 아, 네네 말씀하시는 거면 샤인프리님부터 네. 일단 저는 어제 촬영을 했는데 6시에 가서 세차장 새벽 3시 반에 집에 왔어요. 9시간 네. 30분 네 엑시모님은 저도 배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배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어차피 ASMR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 못 가요 또. 아 그러네. 왜냐면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가 샤인프릭님은 음악을 또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쫙 브이로그 스타일로 쫙 가시는 반면에 같은 영상인데 저는 또 그 현장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포기했어요 사람이...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왜냐면 음악을 깔면 샤인프릭님을 따라한다고 하니까 아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 제가 아 근데 아니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죠. 아, 해서 몇 시간이십니까? 그래서 밤 12시에 출발을 하면 기장까지 가는데 30분 해가지고 촬영 장비 깔고 뭐 하고 준비하는 데까지 1시간 해서 30분 정도 걸리면 아침 한 8시 9시 집에 오면 10시 정도. 아 그럼 두 분 다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는 하신다는 네. 소요가 된다는 거. 안 되네. 요번에 루미너스 그 휠 그 뭐지? 저 그 뱀파이어 플러스 찍을 때도 휠만 닦는데 그때 4시간 반인 거 걸렸어. 와. 근데 이게 진짜 영상 찍으신 분들은 정말 그게 저도 영상을 찍지만 대단해. 그게 또 혼자 하시잖아 다들. 그러니까 세알람이나 이런 분들은 스태프들이 따라다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1인 1 그냥 그거거든요. 혼자 다 구도 잡고 네 맞죠. 다시 찍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 네. 저 처음에 피드님 만났을 때 피드님이 그거 하는 걸 보고 정말 아 이분은 내가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근데 저는 두 분들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몇 시간 하십니까? 저는 12시간 넘었죠. 넘었죠? 네. 촬영을요? 아니요. 혼자 디테일링을 할 때 혼자만. 아 예전에 아, 한참 빠져 있어요. 폴리싱까지 네. 계속. 아니요 폴리싱 말고 기계 없이 그냥 세차만요. 네. 그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일단은 휠 한 짝당 탈거를 탈거까지는 아닌데.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임팩트 렌치 들고 탈거해서. 아니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한올한올 다 그냥 다 중요했어 그땐. 아 그래가지고 타이어 실밥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서울에 살 때였는데 6시에 저녁 먹고 일찍 저녁 먹고 6시에 가가지고 나오니까 6시 다음날 이제 7시인가? 박도수님이 면봉으로 닦으시나? 아 맞아 면봉도 썼어요. 예 네, 맞아 면봉도 썼었어요. 조그만 틈새들은 못하니까. 와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날을 잡고요. 네. 새벽 해 뜨기 전에 시장 가서 세차를 한번 하고 왁스를 한번 먹여요. 먹여서 잠깐 쉬고 한 3, 4시간 쉬고 레어링을 또 하고 또 쉬고 레어링을 하고 해질 때 집에 오는 거 봤어요. 아 맞아 레어링 할 때 오래 걸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글레이즈랑 뭐 왁스랑 실린도 다 올린단 말이야. 맞죠. 이제 또 경화 시간 줘야 되지. 경화 시간 두면서 또 다른 거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 걸려요. 예,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럼 레이어링을 할 때 그 레이어링 하는 그 3, 4시간 동안 세차장이 계속 계신 거예요? 네. 그쵸? 이게 누구냐면 이건 밝힐 수 있는데 누구예요? 펄메이커 대표님. 자기가 세차에 한참 미쳐 있을 때 하루 날을 잡아서 해질 때까지 계속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1시간 반이면 하더라고요. 하나 뜯어가면 저는 촬영할 때 아니면 사실 안 해요? 그냥 고압수만 뿌리고 집에 가요. 아 저는 안 해요 그냥 자동세차 돌리고 그래. 어? 자동세차 돌리세요? 네 한 번씩 한 번씩 진짜로? 테스트용으로 아 수월 만들려고 예, 예. 와 우리 샤인프릭님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동세차 안 하죠? 저도 들어갈 때 엄청 속이 아파요. 근데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 요번에 나노라 때 테스트할 때도 들어갔어요. 어? 쌈장님이 엑시몽님 유튜브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나요? 아 유튜브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뭐 작은 그냥 뭐 요식업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오 셰프? 셰프는 아니고 그냥 예. 사장? CEO? CEO? 아니요 그냥 가족 사업으로 아 하다가 그냥 저가 이제 뭔가 노후까지 뭘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까 생각하다가 세차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젊은 날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샤인프릭님을 알게 됐어요. 몇 달 뒤에. 몇 달 뒤에 하시고. 그때 아마 구독자가 5,000명 조금 안 되셨을 거예요. 아 맞아. 이 썰 좀 한번 풀어주세요. 아까 얘기했어. 네 말은. 네.
이게 샤인프릭님을 알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댓글을 그때 남겼는데 죄송한데? 첫 댓글이 생각나요. 잘 안 들리시네요. 좀만 올려주시고 마사님이 조금만 약하게 하시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샤인프릭님 영상을 보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제 채널이 차량 리뷰를 하려고 했던 채널이에요. 아, 자동차 차량 리뷰? 네, 자동차 리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 차로 리뷰를 시작했었는데 제 차를 이제 한번 하는 걸 찍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샤인프릭님 영상을 봤는데 그때 구독자가 아마 4, 5천명 정도 때 제가 구독을 바로 눌렀던 걸 기억나요. 아, 집에 쇼파에 누워서 보다 우와 영상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때가 그럼 영상이 어떤 그게 작년 5월달이 아 작년 5월달 아 저 유튜브 한지 오래됐네요. 야 오래되셨죠. 네. 예 오래되셨죠. 그때 이제 하얀색 그 캐딜락 닦으실 때 아 네 예, 예. 처음 한창 그것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처럼 나도 찍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달리했던 거죠. 계속 시도하고 뭔가 다른 거 시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죠. 보니까 이제 제 색깔을 이제 점점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은 세차 하신 경력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하, 제대로 한 지는 한 2년 반. 2년 반? 네. 그럼 저 샤인프릭님은? 저도 한 썰 풀어주세요. 어떤 썰을 풀어야 되죠? 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본인이 나랑 맥시몽님이랑 같이 영상을 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 이유. 아, 그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 네. 마 사장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한 번 더 하기로 해가지고 왔죠. 혹시 샤인프릭님 고향이 충청도? 네. 전화할게. 샤인프릭님 질문. 아, 샤인프릭님 어떻게 디테일링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전형적 아 이거 엄청 신경 쓰여서 좀 빨리 말해볼게요. 속사포로. 네, 제가 첫 차를 트렉스 검정 색깔을 샀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검정색 차는 이거 세차를 좀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셀프 세차 검색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 떨면서. 막 폼 뿌리고 대충 닦고 아니면 솔로 문지르고 그 수준이었는데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알게 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저 3년 정도. 3년? 네. 뭐 두 분 합쳐도 저보다 안 돼. 오늘 마사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저요? 10년? 그때 셀프 세차장이 있었죠. 그때 이제 동전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동전으로 500원짜리 넣고 막 1000원에 막 3분 이럴 때 맞아요. 그때면은 저는 세차장이 거의 없어서 LPG 주소 가면은 세차장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목총에 한 대에 두 배이씩. 예. 저는 그런 데 가서 했었어요. 막 물때 가득가득 해가지고 꼭 뭐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막 말해주고 그런 데가 많을 때 지금처럼 막 프랜차이즈가 많고 세차장실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는데 그때 세차카드를 제가 아직 집에 뒤져보면 나올 거야. 세차카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최초 어디서 뭐 해가지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나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뭐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 아 10년 전에 세차카드가 있었구나. 있었어요. 있었어. 네. 그때는 막 버킷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버킷 개념 그냥 솔 개념이죠. 맞죠. 네. 그때는 이제 막 폼도 그... 없었을 거 당연히 없죠. 그 10년 전이면 저는 와.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어. 그때 BMX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름이 뭐지 그.. 와 10년 전에 제가 샤인프릭님 나이네요. 아 정말요? 와 그 세차장에 폼이 생긴 게 한 4, 5년 정도.. 아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안 돼가지고 10년 전에 트리오 그렇죠? 네 양동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많이 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금만큼 환경 그 법이 좀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한 사람도 있었고 주말 되면은 맞아 집 앞에 꼭 그런 분 예 그런 분 하루에 세 번씩 막 세차하시는 예 맞아요 맞아요 다이너스틱으로 맞아 맞아 다이너스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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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이 들고 나와서 예 맞아 그런 인형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분이 어쨌든 이제 유튜브를 하고 디테일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좀 궁금했을 것 같아. 나라면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케미컬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케미컬은 진짜 추천한다. 아 추천하는 거? 추천하는 거 이건 진짜 좋다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여기서 하나 갖고 오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오. 아. 아, 목이. 아, 왜 그래요? 잠깐만, 괜찮은데? 아, 진짜 아프다. 어, 목이 찢었어. 여기 모퉁이. 아이고. 에. 야, 이거. 예, 가져오셔서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니, 뭐야. 궁서체님? 이란? 뭐 찾으시는데, 말씀을 하세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찾는 거 있으세요? 터틀 없습니까? 터틀 여기랑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 네, 여기, 여기도 아. 있어요. 네. 터틀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마프라 휴렌 타이어 나오기 전에는 얘가 거의 뭐 넘버원이었죠. 이게 네. 마프라 휠타보다 용량이 50mm인가? 더 많아요. 이게 680mm. 180mm가 네. 더 많아요. 180mm인가? 네. 이거 680이고 마프라가 500mm. 네. 오! I still and shine? 네. 요거? 요거는 제가 영상에 내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 근데 왜요? 야, 진짜 제가 좋아하는 케미컬들이 영상에서 비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루미너스는 선택이 없었다고 하는 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사실 루미너스 집어오셨으면 오늘 한 50% 막 했을 텐데 안 했습니다. 그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짠 거 절대 아닙니다. 어, 진짜 맞아. 진짜 저... 그냥 요 각자 좋아하는 게 이제 그냥 이 차이라서 혹시라도 각자 좋아하시는 거 이유 좀. 아, 이유. 이유 좀. 네. 아, 이유요? 솔직히 요거는. 뭐 이유가 필요 있을까요? 다 맞죠, 그냥 뭐. 타이어 갈변제거 하시는데 그쵸, 되게 많이들 쓰시니까 농사벽이라 맞죠. 저거는 마프라 이제 휘렌 타이어랑 뭐 거의 토톱이니까. 아, 다른 세차 용품은 이렇게 엄청 많이 사놓고 하면 집에 막 이거 아 이거 빨리 소모해 버려야지 하면서 그냥 떡 바라고 그래도 아, 맞아. 써도 써도 안 줄어요. 다른 거 근데 맞아. 이거는 쟁여놔도 언제 보면 또 사라져 있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그만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집에 세 통 있어요. 사이먼 라일리 님이 림피올 선택이 없었다고 왔다. 10만 원 싸졌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어디갔어. 아 내가 림피올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림피올 예 다녀오십시오. 예. 예 우리 림피올 대표님 10만 원 싸주셨으니까 하나 놔드려야지. 어디 갔지? 그거 저기 프리오시 없나요 혹시? 프리오시는 없어요. 아 진짜요? 그거 지금 판매 중단. 아 프리오시가 찐인데. 저 인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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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노란 색깔 이거요? 네 이거 저거 참 좋아해요. 네, 이거 네, 실내 세정제죠? 실내 올인원. 자 인퓨어 대표님 10만 원 써주셨으니까 여기다 놔드릴게요. 놓기만 할게요.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매장에 오신 분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저도 쓰고 있고 왜냐면은 가격도 착하고 실내 올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클리너 따로 쓰고 뭐 컨디션 따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귀찮을 때는 그냥 이걸로 저는 하거든요. 올인원으로. 근데 냄새도 괜찮고 좀 보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요? 이거 저게 습식이죠 또. 아 라벨이 좋아요. 맞아요. M4. 제일 좋아하는. 아 요거. 요거 타이어? 알았어. 와 림피오 대표님. 아 근데 솔직히 제가 림피오 그 강알칼리 프리워시를 써가지고 엔진룸 세정편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잘 닦여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저 림피오의 프리워시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리뉴얼에서 나온다고. 네 재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단됐고 근데 저는 림피오 프리워시 사장님 썼어요. 아 진짜요? 물때 겁나 잘 나가. 아 워터 스팟 없을 때. 그럼 엑시모님이 네. 선택한 이유. 아 네. 어 제가 이제 디테일링을 제대로 딱 시작할 때 썼던 퀵 디테일러 개념으로 이제 무럭스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제 접했던 게 젯블랙이라는 원래 제품이에요. 아 맞네. 젯블랙. 네, 젯블랙이라는 제품을 검정차니까 또 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써서 이제 디테일링을 했는데 광이 너무 막 진짜 그 유리같이 막 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내 차야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세라믹 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썼는데 요거는 또 외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와 이거는 또 오래가 또 지속력도 좋은데 광도 좋고 비딩도 좋아요. 네, 발수력이 좀 초발수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사놓으면
아 이건 돈 아깝네 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비싸요. 24,000원이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한 번밖에 안 써보긴 했어요. 써보긴 했는데 한 번 그냥 맛만 안 본 거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 액시모님은 쨍한 광을 좋아하신다면? 네 저는 아쿠릴 룩을 좋아해요. 네. 그 웬룩이나 뭐 약간 그 묵직한 광 이런 건 안 좋아해요. 그 세차 안 한 느낌 나요. 타이어도 그러면은 좀 쨍한 걸로 하십니까? 네, 그거는 약간 매트한 느낌. 아 뭐야? 그거는 세차한 느낌이 안 나지는 않아요, 그거는? 처음에 그때도 터틀왁스 그 휠 그걸 썼거든요, 타이어 젤. 썼는데 그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차가 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싼 마인 느낌이 좀 난다. 예, 제 차가 비싼 차가 아닌데. 네네. 아, 저 싼 차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비싼 차가 아닌데 싼 차.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쩌가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매트한 게 아 신차 느낌이 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배웠었죠. 카페에서 배웠어. 그냥 차 위에서 반짝거리면서 내려가면서 아래는 네, 매트함으로서 묵직함을 채워주는 뭔가 탁 밸런스 잡힌 그런 느낌.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그만 알았어. 다 졸릴라 그래. 아니, 저희 만난 작가님. 네. 그렇게 아우 그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출연하셔야지 하셔야지. 아니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궁금해하시는. 제가 메인인데 자꾸 만난 작가님이 제. 아 메인 빈정. 아 분량을 좀 뺏어가면은. 아 예. 경고. 머리 박고 있을까요? 옐로 카드. 머리 박고 있을까요? 아니야. 거기 박아도 어차피 안 보이잖아. 아 진짜 나 왜 끼려고 지금 봐봐 메인의 자리를 노리는 막내라잖아. 아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타이어는 적당히 매트해야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개인적인 게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매트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좀 쨍한 거 좋아하시지. 네? 쨍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저도 매트. 그래 저 또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1분 드릴게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시죠? 지금 1시간 19분 진짜 시간 가고 있어요. 1분 드릴게요. 아 1분 안 걸려요. 네 하세요. 새 차를 갓 타신 분들은 쨍한 걸 좋아하시고 그래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매트한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 알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짧게 예. 네네네 짧게 얘기를 하라고. 예. 말꼬리 잡지 마. 아! 태명이 나왔습니까? 아! 태명이 몇 개세요? 저 경찰 학교 나왔습니다. 나 예? 저는 프링님 최근 영상 보고 사틴으로 바꾸셔서 어라 했는데 취향이 바뀌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취향 바뀐 거는 없어요. 사틴이 네, 사틴... 무광 반광인데? 네 사틴이 좀 매트하죠? 예. 그리고 사틴이 반광이란 뜻인데 보통 쓰는 게 오토피네스 사틴이랑 아담스 타이어 샤인 쓰는데 좀 뭔가 광은 모르겠고 그냥 유성을 좀 쓰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아, 나는 캐가 그때 케미컬과의 스마트 젤. 아, 야 오랜만에 듣는다 그거. 네. 야 진짜 맞아. 제가 왜냐면 촬영을 안 했는데 그 아담스 말하신 거랑 유명한 것들 다 발라서 다섯 개를 발라서 한 달 반 동안 테스트를 했거든요. 하니까 지속력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다이소거나 파는 것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오래 갔던 게 저 마포라죠 어디 갔지? 마포라저 뿌리는 거 있죠? 네. 그, 아, 이름 까먹었지. 블랙? 무슨 블랙? 무슨 블랙이었는데? 패스트 앤 블랙. 이거랑. 아, 맞아. 그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네, 요거랑, 이제 저, 케미컬 가이 스마트 젤 요거랑 해가지고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요거는 게다가 잘 닦이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잘 안 닦여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걸 지우려고 해도 나중에 뭐가 얼룩얼룩 하면서 뭐가 남아. 코팅이 돼버려. 그런 거 같네요. 네. 리뷰 프리오시 몇 번 뿌리면 없어질걸요? 몇 번을 뿌려야 돼요? 한 536번? 자 그러면은 어쨌든 두 분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엑시멈님이 아이스 시렌샤인은 정말 엑시멈 걸고 좋다 추천해드린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인프링님은 샤인프링님 채널과 이름을 걸고 이거 정말 샤인프링 이름 걸고 좋다 추천한다 맞습니까? 아유 그 채널까지 걸어야 되나요? 예 걸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드립니다. 안 걸면 안 드려요. 그럼 저는 아, 예 걸겠습니다. 아니에요 뭐야? 아니
이 사비로 주시는 거예요? 아예 사비로 그냥 하면 돼요. 아 비싼 거 고르시지. 아. 아니 그 웬만하면 그. 아야 그만 봐. 아야. 아니 플렉스 이런 거. 아니 나도 하나. 나도 하나. 그만 봐. 아 방송 중이니까. 아니. 자꾸 내고 들으세요. 아니 신제품도 있는데. 신제품 뭐? 그 그래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브리드 프로 이런 거.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딸인가요? 와우. 먹고. 네 일단 오.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 머리컵. 네. 와 이쁘다. 아니 막내 작가는 안, 왜 안 주세요? 오늘은 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오케이. 네. 이쁘네요. 아 또 드릴게. 아 반응이 너무 시원찮다. 집에 컵이 많아서. 자 요거. 이 또 뭡니까? 저 메스코니 바구니. 예? 이건 농마주인 게 아니고? 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옆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요거. 네. 우와. 이 사이즈거든요. 이거 원래 용도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이 원래 본 용도가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나 처음 봤는데. 그냥 잠수 빨래 아니에요. 아. 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 빨래 바구니. 빨래 바구니. 의자로 치워야 되는가? 근데 다들 한번 보시면은. 빨래 바구니 하면 원래 용도가 이거야. 뭐야 이 빨래 바구니. 오 대박이다. 아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네 메스코닉 판매용이 저기... 아니라 오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메스코닉 대표님. 감사합니다 메스코닉 대표님이 지난주 오셔가지고 주 가셨는데 저 빨래 바구니 쓰라고 주셨는데 오 네 이거 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심천으로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주시면 돼요? 왜요? 아 요게 안에 뭐 들어있어서 색깔 중고인데 괜찮으세요? 아 요거 다 네? 요거 안에 있는 것까지 내용물 욕심이 과하시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오늘 텐션이 많이 오르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번주 아, 저번주에는 선을 그시더니 와. 오늘은 선을 너무 시네. 와 대박이다. 아 일단은 어쨌든 이거는 제가 두 분 여기 와주셔가지고 출연해서 그냥 선물 드리는 거고 진짜로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때 마라당님 좀 아 타임프링님 무력 있으신 분 아 잘합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시죠? 지금 69분이 보고 계시네요. 좋아요는 35분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싫어요 여섯 개 있어. 뭐야 이거 누구야. 야 싫어요 누구야 나와. 아 싫어요. 야 여섯 개? 여섯 개 많이 이거 싫어요 볼 수 있잖아요. 좋아요는 못 봐도 싫어요는 보잖아요. 가능하죠. 네. 내가 보고 있다. 싫어요. 아 좀 마음이 아프네. 에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도 좋아요 눌러야겠다. 나도 눌러야지. 저도 누르겠습니다. 안 눌렀어요? 어 나도 네, 안 누르겠어요. 아. 이렇게 눌렀어요. 야 오늘 진짜 싫어요 꽤 있네. 아 나 이거 마음에 상처받아. 8명 7명 아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 같은데. 싫어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뚫었어요. 아 싫어요 기름값 챙겨주세요. 아 기름값 챙겨드려야지. 진짜 보통 라방 중에는 한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오 6개까지 올라가는 게 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위로해 주시잖아. 제가 사실 데스노트 작성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분들 적고 있어요. 일부러... 저는 영상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 꼭 한 분이 싫어요를 누르는 거예요. 있어 맞아 맞아 분이... 맞아 있어. 맞아. 저도 있어요. 그죠? 맞죠. 뭔가 올리고 얼마 안 됐을 때 딱 한 30분 안에 초보적인 그 일 숫자 딱 한 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 같은 사람 본 거 아니야? 싫어요 좀 진짜. 누르지 말라고 내 진짜 찾는다고. 아 우리도 있어. 우리도 한 명 있어. 꼭 한 마 하나는 있더라고. 그 차라리 한 열댓 명이 막 싫어요 두두둑 누르면 아 정말 싫은가 보다 하는데 신경 쓰 신경 엄청 쓰인다니까요. 그 한 명이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다 싫어요 눌러주고 보세요. 그 한 명이 다 똑같은 한 명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가능성 있어. 네 가능성 있어. 좋아요를 싫어 아 싫어요를 좋아요인 줄 알고 누르는 건가?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오늘은 확실히 조금 이제 60명 70명 왔다 갔다 계속 하네. 100명이 안 넘네요. 아 씨 아깝다. 옷 자, 벗어요? 예? 옷 벗으면 분명히 올라가요. 아 누드? 전라 노출? 전라?
전라도 초 아닌가요? 부산 내려가면 전라도, 됩니까? 경상도. 경상도 분 모셔놓고 전라를 지금. 아.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겁니까? 아, 아니. 그런 거. 왜? 와, 대화 이거 적응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와, 어디에 끼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와, 어디에 끼게 되노? 이거는 싫어요. 눌려도 이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봐라. 와, 두 명 더 눌렸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 웃겨. 아, 재밌네. 아. 나간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두 분들 오셔가지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추천 해드렸고. 네. 네. 그럼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아마 또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야. 네, 맞죠. 이 제품을, 그죠?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뭘요?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연예인들을 보셨잖아. 저 연예인 아닙니다.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먼 고려의 액시먼. 아, 겸손하셔. 겸손하셔. 오케이, ASMR 화이팅. 근데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별로 욕심이 없으신가 봐. 예, 이벤트 얘기를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우리 이벤트 할까요? 아니, 안 해도 돼. 소리 안 지르시는데. 아니. 소리 질러! 소리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예, 안 할래. 예, 안 해도 돼요. 예. 어, 두 분이 추천하신 카샴푸. 카샴푸. 저는 펜샤인 베인블레이드만 주고 장창 쓰고 있어요. 아, 카샴푸 추천? 네. 딱 두 가지 생각나는데, 원픽은 헤름파트. 오? 헤름파트.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흔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부산에 또 그게 있어요. 어, 맞아요. 부산에 있죠. 총판이 있어요. 아. 그분 이제 디테일링 샵까지 다 크게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를 제가 우연찮게 한번 써봤고, 정말 만족을 했는데, 지금 그거랑 정말 비슷한 느낌이 매니아. 블랙앤 샴푸. 블랙앤 지금 아까 앞에 보고. 저기 앞에 있어요. 네, 앞으로 할 거. 매니아. 아, 매니아. 블랙앤워프 저 샴푸 저 느낌이 윤활력이 좀 좋아요, 엄청. 아, 윤활력을 네. 많이 보십니까? 네, 이제 좀 윤활력을 좀 보는데 향도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아이고. 뜯었어. 어. 나 바꿔서 소린 줄. 어. 이건 바로 그거네요. 아웃이네. 바로 아웃이네. 네. 사실 하나에 5만 원이에요. 아,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주고 가셔야 돼요. 진짜 5만 원이요? 예. 네, 비싸요. 진짜 제가 이미 저도 이거 영상 찍었거든요. 5만 원 주고 가세요? 아셨죠? 뭐 직원 할인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습니다. 예. 그냥 얄짤 없지. 직원 면세 이런 거 없는가 보다. 없어요. 얄짤 없어요.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자, 샤이프링님 신발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다고. 아, 예. 신발 한때 엄청 좋아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네. 근데 전역하고 나서 관심이 별로 없어져서 그냥 몇 개만 사고 있어요. 조금. 마하님 너무 제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고요? 저 백정 이미지인데? 봉급에서 까는 걸로. 왜 이러십니까, 고객님? 헤름파츠 고급. 맞아, 헤름파츠 비싸잖아. 네, 비싸요. 그게 샴푸 500ml에 3만 원. 헤름파츠가 저도 사실 써보고 싶었는데 사실 못 써봤어요. 아직 한 번도. 좀 다들 고가더라고요. 진짜 네, 기본이 맞아요. 제일 저렴한 게 3만 원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일 싼 거. 그리고 보통 거. 조금 뭐 코팅이 이런 거는 막 8만 원 막 이렇게 하고 10만 원. 아니, 50만 원, 60만 원씩. 50만 원. 네. 거의 스위스 매트. 5만 원. 그냥 요거 그냥 우리 흔한 유리막 코팅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정도 가격. 근데 거기 하나 보면은 이제 뭐 좀 비싸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만 네, 맞아요. 진짜 이미지 검색하니까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네, 왜냐면 것만. 거기 이제 총판하시는 그 사장님 샵이 앞에 해운대에 이제 페라리 아, 예, 예. 무슨 이런 매장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스턴 마틴부터 해요. 화장실 좀. 아, 맞아요. 화장실 맞아요. 네, 네, 네.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 어디 가요? 같이 가야죠. 화장실 좀. 네, 화장실. 네. 이제 이상한데? 원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손잡고 가야 돼, 손잡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전 여기 있을게요. 아, 좀 이상한데? 자, 여러분 자. 아, 이상하다. 아씨. 야, 오행이님, 네. 맞아, 엑시멈님이 저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전한 사차. 저 같은 경우도 안전한 사차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따돌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따돌림이 아니고요. 저 혼자 다 하려고. 예. 아, 정말. 진짜 안전 중요하죠. 왜냐면은, 저 이제, 세차 이런 이제 용품들, 케미칼들 자체가 어쨌든 다 화학 약품으로 만드는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공을 사용하는 것도 많고, 사실 진짜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에 살짝만 닿아도 따끈따끈 거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막 붉게 변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항상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예민하신 분들이면은 가급적이면은 고무장갑, 니트릴 장갑 좀 쓰시고, 뭐 냄새 같은 것도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흡입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이렇게 손으로 맡으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아, 두 분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 화장실. 화장실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어디야? 예, 어디야 커피입니다. 어디야. 예. 아무튼 진짜 이게 안전은 저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제 그런 거 항상 착용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예. 예, 샤인프리님 오시면은 제가 또 연결해 드릴게요. 어? 잠깐 오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샤인프리입니다. 아, 좀 밥을 많이 먹었더니 아... 갑자기 좀 커졌네. 네. 아니 지금 반응 봐봐, 채팅 봐. 고장 났대. 프리님 노화 진행 속도 뭐? 맙소사 야이 댓글 봐. 아, 어 반응 봐. 안녕하세요. 갑자기 나 이거 화장실. 여러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미치겠다, 진짜. 형이 거기서 연하나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쿠스님. 5분간 무슨 일이 급속. 아, 말하려고 하네. 예,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화장실 가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면은 뻥튀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아, 위험합니다. 아, 아, 오늘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아니 뭐, 네. 또 막내 작가님이 네.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또 운전기사로 또 부르는 바람에. 아, 막내 작가 네. 위치에서 막내 작가인데 네. 운전기사를 뒀다. 내가 책 막내네 그럼. 책 그, 밑에 최하위네요. 그 막내 운전기사는 그렇잖아요. 아이씨. 아니 저 오늘 힘, 뭐 그 백신 맞는다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 태우고 왔습니다 또. 샤인프리님이 액시몬을 삼켰나요? 어, 합치면은 아... 몸무게는 비슷할 것 같다, 그죠? 맞죠. 아... 좀 이따가 아... 갑자기 또 홀쭉해져서 올 거예요. 아... 인턴, 아니 인턴이네. 네, 인턴, 아씨. 오, 제주의 왕이시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킹 오브 더 데일리. 아, 데일리 디테일링. 아, 안녕하세요. 네. 와, 백신 부작용. 아, 부작용 세게 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차이백님이 백신 맞고 이렇게 됐답니다. 왜 김창원 대표님이라 그래? 닮아서? 뭐다, 처음 들어봐요, 나. 쌈장님, 김창원 닮아서 김차장 대표님이라 그러시는 건가요? 이 정도면 백신 맞냐? 지비츠 아, 판매 좀 해달래. 아, 지비츠 제가 중국업체 사기를 당해가지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아, 맴짓이다. 네, 아, 아, 사기를 당했어요? 네. 아, 금연비를 다 냈는데 네. 재발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단가가 갑자기 3배 정도 올렸어요 걔네가. 어? 나쁜 새끼들이네. 그래서 아, 저희가 GB7은 이제 버전 2를 조금 바꿀 생각이에요. 근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10월 말 뭐 이렇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라코트 매듭 정말 좋아 보여요. 아, 네, 저희 그 패키지 타월 쪽의 직원분이 엄청 지금 손이 그게 다 핸드메이드라고. 네, 다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00% 핸드메이드. 네, 네. 그래서 지금 엄청 지금 집에서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하마스코, 한 말씀하세요. 아니 저 하마스코. 아. 여기 마베르만 오프라인이랑 왁살은 오프라인에서 먼저 파라코드를 먼저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고 이러면은 이제 온라인 판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실 같은 게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 같은 게 되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게 있고 막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네, 저희가 랜덤 발송인가요? 그 아니 뭐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보고 고르실 수 있는데 네. 좀 온라인 판매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잠깐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어? 화장실 갔다 오실까요? 화장실 그냥 가서 네. 두 명으로 변신을 딱 해가지고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화면이 다시 밝아졌어요. 아 재밌네 이것도. 제 의자가 되게 따뜻해요. 아 뭐지 나중에 봐야 되겠다. 아니 저기 아 저, 야, 영상으로 보세요. 네, 어 나중에 영상으로 봐야 되겠네. 남은 이의 온기. 마인부급. 자 아까 저기 누구냐 어떤 분이. 어디 있어? 잠시만요. 아, 하몬사꾼님이 예, 이벤트 전이면은 담배 타이. 어? 예티님. 어, 예티님 감사합니다. 아, 액시몬. 제가 구독자는 2,700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찐팬들이 또 우리 리플렉션 채널을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포장 잘하시네요. 아니, 뭐 맞는 얘기죠. 혹시 그 부산 분들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요, 전국으로 다 있습니다. 오. 혹시 그럼 평양에도 있어요? 와, 너무, 아유 너무 됐다. 아, 어, sorry. 너무 갔어. 아, 미안합니다. 예, 예. 평양에도 셀프 세차장이 있을까요? 차가 있으신. 아, 죄송해요. 아, 궁금하다 진짜. 아, 셀프링 뿜었어. 나 이거 튀었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침 뱉은 거예요. 셀프링님 착하시네. 구독자 커팅기. 아, 맞다. 꼬행이님이 아까 네. 말씀하셨거든. 엑시몬님이 안전에 관리해서 되게 공부 아,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잠깐 자리 주셨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도 어. 중요하게 되게 생각한다. 어. 그럼 이제 다음 엑시몬 네, 샤인프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질문 좀 질문이 질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 네 그러면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화학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제품. 이거 안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이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어, 잠시만요. 지금 자꾸 제가 질문을 할까요? 아, 예, 알겠네요. 제가 어 저는 지금 영상에서 계속 이제 처음 인트로나 뭐 포괄적으로 캠페인 영상을 계속 처음부터 제작을 하고 제 각막이 손상이 돼서 각막 미란이 지금 걸려 있어요. 화학 케미컬 그러니까 철분 제거제 이런 것들 때문에 눈 각막이 손상됐고 뭐 손도 그렇고 뭐 화학적 과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세차하면서 내 몸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차를 갖다가 이렇게 아끼고 살아야 되나 내 몸이 중요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차를 솔직히 말하면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채널 삭제를 하고 진짜로. 근데 아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보안경 입고 니트릴장갑 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마스크 끼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샤인프리님도 뭐 니트릴 장갑이라도 이렇게 좀 끼고 나오셔가지고 아, 같이 예. 캠페인 해주시면 새알람 분들도 지금 동참해 주시고 아, 계시고 예. 저도 니트릴장갑 최근에 샀거든요. 예. 앞으로 꼭 끼고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이 우선이죠. 아 마스크 끼고 번영수 하려니 안경에 습기가 네. 방진 마스크를 끼시는데 밸브형으로 된 걸 끼시면 김이 전혀 안 서립니다. 그거는 이제 세트로 맞췄을 때 김이 전혀 안 서리는데 보통 분들 보시면 보안경으로만 끼시고 방진 마스크만 끼시고 이렇게 하니까 김이 아마 계속 서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폴리싱을 하려고 할 때 김이 서리니까 와 이 뭐지 하면서 그냥 버렸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방법을 이제 찾았죠. 방진 마스크랑 보안경이랑 같이 끼시면 김이 전혀 안 서립니다. 이거 엑시몬님 영상에 그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나와 있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엑시몬 그룹. 엑시몬 화이팅! 화이팅! 오늘 리플렉션 채널 후원 내가 다 먹이 살린다. 저 취업 가능합니까? 예. 부산 출근하면 되는 겁니까? 대구청 들으시러 오시죠. 네. 네, 꼬맹, 네, 결론적으로 꼬맹이님이 안전세차 네. 케미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샤인프리님 의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당연히 중요하죠. 네. 네.
저도 앞으로 니트리 장갑 꼭 끼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끼고 하겠습니다. 저도 손으로 나중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맞죠, 맞죠. 아, 그린 길을 하면. 맞죠, 맞죠. 어. 꼭 열심히 끼고. 근데 맞아요. 근데 저분 다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도 사실 이제 막 급할 때는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할 때는 정말 급해가지고 그냥 막 부랴부랴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이제 센 약품을 만들면은 바로 손 갈라지고 꺼슬 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웬만하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용품들 뭐 진짜 저기 엑시멈님처럼까지 풀 장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맞죠. 니트릴 장갑만이라도 네, 해주시고 맞아요. 좀 마스크도 해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게 왜냐면 또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다 네. 분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분사지 저것도 분사지 그래서 분사하면서 공기 중에 막 분산되니까 흡입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마스크랑 니트릴 장갑은 좀 껴주시는 거 저희는 정말 적극 권장 추천해드립니다. 자, 아, 자 마터리가 몇 분 남았죠? 지금 55분 53초 남았죠. 2초, 1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1시간 좀 안 남았으니까 자, 제가 어쨌든 이벤트 준비한 게 있어요. 아까 네.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네. 나 추천해주셨잖아요, 이런 거. 네, 맞죠. 아, 저것도 주시면 안 돼요? 네. 두 개 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 샤인프리님 시키시는 거예요? 아? 샤인프리님 시키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나요? 아 아닙니다. 제가 네. 갖고 왔어요. 그죠? 네. 이그 이그. 사회생활 잘하시네. 내려오실 때 아, 내려오실 때 꼭 연락 주세요. 뭐. 자, 예 오늘의 마 이벤트 두 분이 이걸 두 개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요 제품 저희. 어 마베르마 스마트 토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해놨으니까 얼마나 할인? 25%. 어 25%. 네, 25% 할인된 가격으로 몇 수량 몇 개 자꾸 제가 질문. 아 수량이요? 네 수량. 왜 다 사가시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도칠라 그러지. 아 25%면은 진짜 대박이기 때문에. 아도칠라 그러지. 아니 어디에 이거 정보 하나 카페 같은 데 올라가면 푸르륵 될까봐 제가 준비를 어쨌든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은 품절을 풀고 그리고 제가 숨겨둔 또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 요 두 개 말고도 아까 세팅을 살짝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인프리님 추천한 터틀 힐링 타이어 엑시몬 크루님 추천하는 터틀 아이스 실행 샤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좋은 가격으로 퓨리스 D74 매그넘 RTU 버전이랑 저 림피오 또 후원해주셨잖아. 네. 10만원 이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수량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부사항이 혼자 너무 많이 다 사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좀 같이 사셔야 되니까 딱 3개 제한. 3개 제한 걸까요? 1인당 3개? 5개. 아 그것도 걸 수 있어요? 네 걸 수 있죠. 1인당 구매해서 걸 수 있어요. 1인당 5개. 네, 요거는. 아, 솔직히 말해, 샤인프리님. 사고 싶어서 그렇지, 지금, 싸게. 에이, 조금. 다섯 개 정도. 아, 수량 제한이 있어요? 네, 걸 수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네. 수량 제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마이크, 에이, 이거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그래가지고, 예. 아도 전문가. 자. 그럼, 근데 수량이 저희가 사실 많이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품절을 풀었습니다. 품절 풀어놨고 이거를 여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총 몇 개인 거예요? 총 50몇 개 돼요. 아 그럼 3개 해도 네. 네, 아리님 안녕하세요. 아 수량이 제가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아 3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20분도 못 사요. 네? 수량 3개로 제한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수량 제한 안 해놨어요. 한 분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양심을 맡기겠습니다. 양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사실 이게 그럼 전체 수량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전체 수량이요? 네 요거 25개 얘 25개 일단은 아. 제가 풀었거든요. 네.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줄일까요? 아, 엿장수 많은데요. 맞죠. 아 저는 케미컬 장수라. 케미컬 장수 많으죠. 네,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어쨌든 오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적극 본인들의 채널을 걸고 맞죠. 추천하셨으니까 예. 거의 지금 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벤트를 자꾸 이게 하는 게 저는 그냥 진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좋은 혜택으로 누려가지고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해체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해체분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저희 한 20 할인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박 팀장님이 그리고 화내요 저한테 다음날. 아까 보셨죠? 네. 자기 저기 멀티탭 왜 가져왔냐고 나한테 네, 뭐라고 맞아. 하는 거죠? 네. 들으셨죠? 네. 저희가 그래요. 사장이 나부랭이라. 대표님인 줄. 지금 이벤트는 마베르만에서 하고 있는데 채팅은 왁스 아일랜드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아 그래요? 저 왁스 아일랜드 버킷 이벤트 중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사시면 돼요. 왁스 아일랜드에서 네. 구매하는 게 더 이득이네요. 잠깐만 저희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마베르만 스토팜 들어가시면은 리플렉션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거다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냥 거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거는 두 분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도 주신 네. 일은 네 분 들어와 계시네요. 샤인프릭 액시멈 크루 이렇게 영광입니다. 예, 두 분이 책임지고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 책임지고 CS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저희 채널 들어와서 욕을 적어주세요. 내가 액시멈님 저거 보가지고 이거 샀는데 어? 별로더라. 액시멈 망해라. 와 인성 진짜. 와. 아 이거 내가 샤인프링님 보고 샀는데 정신 차리세요. 몇절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샀는데 어, 별로더라 쓰레기더라 누가 이거 추천했냐 하시면은 샤인프링 채널 가셔가지고 댓글 달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그럴 분들 없다고 생각. 아 근데 맞아 근데 둘 다. 네. 정말 저도 써봐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라. 예. 샤인프링님은 근데 번외 질문인데 댓글을 다 보세요. 댓글이요? 네. 그 좀 구독자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갑자기요? 이틀 영상 게시하고 이튿날까지는 봐요. 아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양반이네. 이틀째까지 보내. 저는 대박이다. 하루만 봐요. 아 진짜요? 하루 이상 안 봐. 이튿날까지는 질문하신 건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립니까? 네 많이 달리죠. 많이 달려요. 아 시간... 조회수가 몇 만인데. 아 저는 그치? 영상만 보지 댓글을 한 시간 지나면 조회수가 거의 한 5천 넘으니까. 아 이번 영상 한 시간 지나니까 4천 넘어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제가 체크했거든요. 아 이번 영상은 근데 그 유튜브에 그거 있잖아요. 그 예. 뭐래 최근 영상 그 예 네, 맞아요. 이번 영상이 조금 그 성적이 무진하더라고요. 아 앞전 영상보다 네 그치 보통 많이 하면 100만 넘는 타이칸 영상보다 조금 줄었죠.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정신 그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서아비님이 루미너스 제품 중에 두 분 사용하실 때 최애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가져올게요. 어 루미너스 아 왜 루미너스 왜 아 가져오지 마 말만 해. 가져오지 마. 아 유아파 느낌 좋았어요. 어 나 순간 어 말릴 뻔했어. 말 걸었어. 아 아깝네요. 와 나 샤인프링인데 못 모르겠다. 아 농담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이리님. 예. 데이비드 어 데이비드 아리 아 좋습니다. 예 저희 팬클럽 회장이십니다. 아 아 순간 진짜 방어선 뚫릴 뻔했어. 시모님 파워 진짜 장난 아니시다. 와 대박이다. 역대급이다. 1당 100의 구독자를. 예. 근데 시읒 미음 이응이 무슨 뜻이에요? 시마이 이응. 시음 미음 이응. 시음 미음 이응. 시마이 아니에요? 시마이? 스마일 아니야? 시머머. 시머머. 시모미. 아. 저 닉네임 바꿀게요. 시음 미음 이응으로. 그럼 제 2 멤버. 시멈마. 아니 엑시멈 크루 제 2 멤버 어떠세요? 사용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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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겠습니다. 오, 시모님 구독자분들이 되게 찐팬이시네요. 진짜 의리가 좋으시다. 샤인프리님 구독자님 네. 찐팬들 안 들어와 계신 건가요?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채널에 얘기를 네. 안 했어? 마사님 빨리 땀집 닦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아 어떡해.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와 커뮤니티에 진짜 공지글 하나 올렸어. 와 오늘 진짜 막 몇백 명 들어왔어. 오 장발립. 어 장발. 시범아 파이팅. 아. 아니 미음 시읒 지읒은 없네. 갑자기 마사장님 계속 텐션 막 다운되는데 지금. 아 저 이제 방금 끌라고요.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아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작가님 네 그냥 꺼주세요. 좀 종료하시죠.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샤인프링님 찐팬입니다. 오 드럼이 터졌대. 아 감사합니다. 오. 네. 봐봐 프링님 커뮤니티 올리셨으면 시작 1분인데. 맞죠. 아 영어 읽을 때 텐션이 올라가나요? 어 꼬이님! 어, 꼬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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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오늘 얼마야. 가장 세련된 바람에. 아 감사합니다. 장발. 예, 예, 예. 저희 디자인 팀 팀장입니다. 예. 어 누가? 꼬이님이. 아 진짜요? 예 이번에 영상에 보시면 뭐 스티커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티 굿즈 이런 거 할 때 저희 이제 또 이렇게 왜 안 묶었어요 오늘? 시제품이라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 안 주실 거예요? 나중에 만들면 드리겠습니다. 돈 바꿔 주실 거죠? 아니요. 공짜로? 예. 제가 얘기했어요? 예. 양심적으로 택배비 정도는 부담하셔야죠. 아, 짝꿀로 보내주세요. 네. 와 저번에 샤인프링님 표정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해가 자꾸 되는데. 자 샤인프링님은 아까 저한테 한 번 들어오고 발 빼셨잖아. 네. 저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입던 거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엑시몬 프로님도 진짜 좀 되게 멋있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그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 네 맞아요. 그죠 엑시몬. 네, 네. 무슨 글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죠 북글씨. 네. 어. 오 사이버님. 아 네. 사이먼 라일리님은 네. 진짜 초창기 때부터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오. 제가 닉네임을 여러분을 기억은 못하지만 사이먼 라일리. 오. 사이먼 라일리 굿. 아 좋네요. 야 근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어, 부담스럽다 이게. 피드님 놀라실 것 같은데. 와. 근데 피드가 어디 갔어? 내가 들어오라. 제가 막내 작가님 아시죠? 저 피드님 들어오는 때마다 항상 욕하는 거.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상처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제일 필요한 날이었는데. 아 피드님 진짜 놀라실 것 같은데. 와요 60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 가져오지 마시고. 루미너스 제품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 아, 네. 저는 사실 많이는 안 써봐서 네. 몇 개 안 써본 것 중에서 아이언 아머가 어, 아이언 아머 네, 아이언 아머 그게 왜 마음에 드냐면 네. 딱 뿌리고 이제 버핑했을 그 직후에 광발이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요. 물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사라지긴 하는데 약간 F킬러 뿌린 듯이 약간 피막감이 보여서 아. 그게 힐 코팅 되죠? 예. 어? 모르? 아, 알아요. 아, 제가 댓글 달았잖아요. 아, 아, 아이언아. 다이서님! 아니면, 어? 감사합니다. 액시몬님, 써...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제 저... 애인입니다. 어? 여자친구분이요? 예. 아, 진짜로요? 찐? 장난입니다. 아. 그 부산식. 그 예, 쇼크입니다. 아, 아 부산, 쇼크입니다. 부산시 쪽.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어, 조금 훅 들어오셔가지고 당황스럽네. 오늘 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 그 제가 그 저기 엑시오님 그 영상 네. 휠 아머 이직할게요. 예, 제가 이번에 지금 이직할게요. 또 휠 아머 이렇게 있는데 마 사장님께서 루미너스 이거 하시다 보니까 아이언 아머랑 비교가 좀. 아니 제가 장난으로 댓글에다 그래서 그 영상 밑에 댓글에 아 휠 코팅제는. 아 아이언나 아아아 점점점점 아닙니다. 제가 바로 댓글로 왜 그 저 루미너스 휠 암 아 저 아이언 아머라고 왜 말씀 못 하십니까라고서 내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빠를 아빠를 부르지 못한 홍길동 느낌. 네 너무 이제 데리고 그러면은 이게 저 새끼 저거 하나 팔라고 그냥 아주 그냥 용 쓰는구나. 근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이언 아머 한번 써보고 싶어. 아 가져가세요. 아니요 제가 돈 주고 살게요. 5만 원인데? 예. 어? 4만 원이야? 저 5만 원이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바베서님. 바베서님 그만 보내십시오 이제. 아, 이거 그래. 네. 봐봐. KSW 님이 그냥 드립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루미너스 대표님 안 보고 계시죠? 심어마 화이팅. 감사합니다.
루미네스 대표님 안 계시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네. 휘라머 이각기어랑 네. 이각기어 휘라머랑 루미네스 아이언 아머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네. 말씀드리면은 루미네스 아이언 아머는 안 보고 계시죠? 네. 조금 크롬이나 이런 거 광택에 좀 더 그게 좋은 것 같고 이각기어 휘그 저거는 저 뭐랄까 광택은 광택보다 그 비딩이나 이제 이런 꾸물 부분이 지속력이 진짜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취향에 맞는 거 나는 뭐 딴 거 다 모르겠고 강빨이지 그냥 그러면 아, 루미너스 그래도 뭐 비딩도 잡아야 되고 지속력 좀 있어야 되고 화면은 이제 인식할게요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예. 한마디만 더 해야 됩니까? 아 빨리 하세요. 루미너스 대표님 보시면 좀 혼나요. 예, 이직할게요. 지금 제 영상에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예, 엣지몬크로 화이팅. 와 잘하시네. 틈새 시장을 아셔. 예, 들어갈 그 끼끼빨빨을 아셔. 들어가라고 나. 루미너스 화이팅. 예, 그래서 그냥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걸 치고 들어가자. 진짜 깨알이다. 와. 자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다 품절됐나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여기 오 품절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태도 고치 해봐야 돼. 품절인 것 같은데. 오 아니에요. 품절 아예 아니에요. 와 아직 멀었네. 수량을 너무 많이 했나? 품절 아직 아니네. 샤인프리님 도전하세요. 아 품절 없어요. 에 이벤트 공지 그만. 아아 관이왕님 이벤트 공지 그만하래. 와베르만 사이트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조용히 얘기하세요? 아까는 막 파이팅 지금 파이팅 막 이러는데. 아 이런 거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얘기해야 또 먹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파이팅 와베르만. 뭐야? 하다 말아 와베르만. 쇼핑몰 이용해 주세요. 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지금 막 액시원님 부산 분이시죠? 네. 살아있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살아있네. 와 다르다 느낌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충청도야. 살아있슈. 살아있구만이요. 살아있네. 어 톤이 다른다. 살아있네.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 뭔가 이 뭔가 느낌이 있네. 아, 아 근데 그거 진짜 부산 분들이 자주 쓰는. 네, 항상 일상어예요. 아, 저 영화 때문에 아니요. 인기 그 나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아, 그냥 일단 이렇게 뭐 일반 다 대화하실 때도 우리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가오 잡는다거든요. 아, 예. 어깨 이제 약간 네. 뭐 살아있네. 아, 이런 와, 다르다. 약간 깡패들 느낌으로 한 그런 느낌으로 갈 때는. 살아있네. 진짜 쓰는 거야. 네, 혹시 부산 분들도 엑스나 이거 씁니까? 엑스나가 아 그 우리 지읒나. 아 네네네. 예 네, 쓰죠. 그거는 뭐 만국 대한민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아 라이너스님이 일상까지는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 의지되면서 하는 말이네. 예 네, 그게 이제 일상 거죠. 친한 친구들만 아, 살아있네. 네. 데일리 디테일링님이 40분 뒤 죽어있네. 아 데일리 디테일님이 대구 분이시죠? 네 대구 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아 저는 부산 분들한테 어 경상도 분이시네요라고 하면은 부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구 분들한테 어 경상도 분이시네 하면 대구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톤을 들으면 어디 분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부산은 D가 흐려지고. 네. 경상도나 그 경북, 대구 이런 쪽 앞이 세요. 앞이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아 맞아 조금 달라.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톤이 달라요. 억양이라고 억양. 그 액센트가 Excuse me? 액센트. 아,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마 사장 하면은 이제 거기서 마사장 아, 이런 식. 맞죠. 아 그럼 D가 올라가는 게 대구 쪽입니까? 아니요, 다 둘 다 내려가요. 보시면 네. 밥 못나 이게 밥 못나 밥 못나 이 밥 못나 그럼 부산이고 밥 못나 앞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또 어디예요? 대구. 그게 대구예요. 밥 못나 앞쪽이 올라가는 게 대구고 네 맞아요. 뒤쪽이 올라가는 게 부산. 네 그리고 대구는 형을 또 우리는 행님아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형님 뭐 이렇게 하는데 대구는 히야 히야 이렇게. 어 히야. 히야. 히야? 네 히야. 날 좀 봐라. 예, 그 히야의 히야가 형이에요 형. 아. 형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몰라 놓고. 나 진짜 몰랐어. 자 오늘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엑시멈 사투리 강의로 한번.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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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엑시머님 사투리 강의 끝나면은 충청도 사투리 강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기어 아니요? 기어 아니. 충청도부터 먼저 들어가시죠. 충청도는 사투리가 겨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겨? 한 겨? 겨 말 겨 이런 거. 이거 써본 겨? 아. 이거 써본 겨? 그런 겨? 이거 얼마나 좋은 겨? 얼마인 겨? 내 용은 겨? 진짜 겨밖에 없어요? 거의 많이 이제 겨로. 예. 저희 외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신데 돈을 둔이라고 하세요. 둔? 네, 둔. 둔. 둔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러던데? 봐봐, 시방 지금 뭐하다는 겨? 그려? 아, 아. 그러니까 여가 좀 많이 나오고 유랑 여 많이 써요. 그랬어, 유, 당겨 유, 그러니까 문 같은 데도 보면은 가게 문 당겨 유, 밀어 유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리고 빨리 시켜 유 뭐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런 거. 아, 충청도 취임새 있어. 잉? 뭐예요 그게? 취임새예요 취임새. 잉? 아니요. 그러다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잉이란 취임새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 제주도 저기 왁상 대표님은 제주도 저거 쓰시나? 아무것도 몰라. 아 여는 반말 유는 존댓말. 아 진짜? 그래요. 어우 짱발림 아 제대로 말씀해 주시네. 세 분 번갈아 가면 블루베리 스무디 읽어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왜요? 아 자기 억양으로. 아 해보십시오 이쪽부터. 긴장되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평소 억양으로. 블루베리 스무디. 오 좋다. 와 까이하네 얘.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이거 아. 라이브에서 한번 했는데 되게 웃어요. 재밌나 봐요 이게. 아 뭐 마시다가 이렇게 나온 얘기. 아니요 그냥 그 우리 힐 닦을 때 블루베리 스무디 하잖아요. 아 거품하고 이제 막 저는 근데 혀 짧은 소리 좀 잘 낼 수 있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와 이 텐션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제가 라이브로 그냥 채팅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지키는 그런 게 있어갖고 내가 오늘 내 겸사겸사 해갖고 이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왔는데 와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정말 예.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입니다. 마베르마 쇼핑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화이팅! 리피 화이팅!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와 까리하네 얘 까리하네! 살아있네! 까리하네도 부산 예 까리 예 멋지네. 우리 충청도 뭐 없어요? 돌 굴러가유. 아니 밀리잖아 지금. 돌 굴러가유. 까리 하나의 느낌의 충청도 말이 있나? 충청도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모든 것이 좀 유동적이고 유연해요. 예를 들면 아 태경 같은 그런 거 네, 맞아요. 아, 진짜 포장 잘하신다. 만약에 친구랑 이제 오늘 만날래? 하면 일단 뭐 보고 이 말에 모든 걸 이제 함축할 수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볼 수도 있고 좀 이따 볼 수도 있고 저녁에 볼 수도 있고 뭔가 여운을 주는 네. 그런 친구도 그 느낌을 딱 알아듣죠 이제 보고. 그럼 친구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 뭐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 어, 예. 답이 없는 거야. 알았어, 응, 예스, 노가 아니라 보게 참... 되면 보고 말게 되면 말고 좀 즉흥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 확답이 없고 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그때 아, 보고 전화할게 이런 식. 아 부산으로 치면 아 일단 보고 일단 나중에 전화할게 뭐 약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압력을 그러니까 뭐라고 좀 일상이 됐다고 약간 서로 그걸 좀,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재확인하는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야라고 되물어 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역시 충주는 선비의 도시입니다. 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유연하다. 근데 유연하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을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없다면 잘하신다고.
우리는 그랬다가 진짜 거짓말하고 싸움 납니다. 술에 신타는 물을 못하는 이거 이유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 서아아비님이 일할 때 거래처에서 제일 어려운데 충청도 분 SG도 인지 알았어.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야. 이지 포장 잘하네 우진. 아 백종원 저기 선생님이 충청도 분이잖아.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 뭐라고? 대단하신 분이 충청도 분이셨네. 충청도의 최대 아웃풋 아니신가? 야, 야, 맞네, 맞네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골목식당에서. 아, 최대. 재밌네요. 아, 오늘 샤인프림도 되게 괜찮으세요? 아, 예.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전혀 그렇게 그래 보이지 않는데? 아,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3시에 네. 집 들어가서 식구 5시에 자서 학교 9시에 가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 지금 거의 뭐 환각 상태인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성이 좀 없는 느낌. 아 저 그냥...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냥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네, 그래서 약간 무지성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부터 또 님이 샤인프링님 저번 방송 다 꺼내보였는데. 아, 네. 악투스는 영혼이 들락날락. 아 그렇게 술 한 잔 걸친 텐션이. 아. 근데 지금 와서 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마이크는 마 사장님 앞 아니면 샤인프링님 앞에만 자꾸 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멋있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좀 자르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24시. 삐짓. 그 상황이 마사님 목소리가 엄청 크고 그에 반대로 샤이프님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니까 아 그럼 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조금 더 크게 말할게요. 네. 사실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가 오신 두 분이시잖아. 원래 그러니까 총 세 명이잖아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어떻게 고민을 또 했거든요. PN도 오셨었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마이크 건 마이크라든지 이런 마이크들이 연결을 해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야. 왜? 오진웅님이 마이크 하나 삽시다! 오늘 후원도 많이 받으셨는데 네, 마이크 하나 사세요 진짜. 아니 피드님께서 살 거예요. 제가 링크 보내놨어요. 네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거 추천으로 이제 살 거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 S-O-U-N-D 마 사장님 왼쪽으로 가시고 엑시멈님이랑 샤인프리님이랑 같이 계셨으면 해결될 텐데. 아 존나 현명해. 살아있네. 한마디 해주죠. 이런 건 살아있네 그거잖아. 살아있네. 자리 바꾸실래? 아, 아, 잠깐 바꿔서 해보세요 그럼. 네. 아, 그럼 아니요.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네 저도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아 화장실? 아 이거 제가 다 마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아 나가 다녀오십시오. 네. 네 얼른 갔다 올게요. 오 이것도 있네. 아 좀 이따 그러면은. 이거. 아 빨리 갔다 오라고! 좀 이따 구경하라고! 어 이거 신기하던데. 아 저희 막 신기하던데. 좀 이따가 다시 오시면은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응 해볼게요. 예. 저비용 아일랜드 대표님 큰 샤인프링님 나오세요. 또 그 세포째 어디 가셨어? 저기 노하프링님, 부문프링님 얼른 나오세요. 어디 가셨어? 왜 안 오시지? 뭐 하시나? 아 백신분 와 별명 봐 미쳤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다들 찾으셔. 아 그래? 아 일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아 일하셨어요? 네. 아. 화장실에서 합체해가지고. 아. 백신 뿌린 거야. 얼굴 색깔만 보면 술 한잔 걸리지가. 엉따 또 키시나요? 아 또 욕 먹겠네. 백신 부장인데. 아 열이 많아가지고. 아. 네. 그 티셔츠 진짜 좋아하시네 이거? 아 이거 좋아해요. 네. 이거 한 10장 드신 거예요? 아니 하나인데 네. 네 제주 그러네. 저도
갈 때마다 세 번 중에 두 번은 이거 입으신 것 같은데. 옷 한 네 다섯 벌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네. 아 오늘 대표님이 캐리하시네. 사이즈가 별 필요 없으시네. 힘들어요. 옷 사기 힘들어. 아 맞네. 네. 사이즈가 많이 없으시죠. 네 힘들어요. 혹시 2X라지? 그쵸 2X. 네. 그러면은 100. 110, 110, 115 뭐 이런 거 있죠. 아, 보통 110까지만 많이 나와주잖아요, 그죠? 110도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나는 중학교 때부터 110 입어가지고. 아 진짜 이게 중학교 때. 아니, 살은 조금 이제 빠졌었는데 워낙 좀 체격이 아...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애착티. 5분. 아담스 제가 그 11월 달에 10월 말에 아담스 갈 거예요. 오들 아 저기 네, 미국 거기 그 뭐지 세마쇼 가는 것 때문에 그 가가지고 아담스 매장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11월 달에? 10월 말에 가서 11월 달 초에 오니까 그때 근데 그거 오픈한대요 그때는? 할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얘기해야겠다. 같이 가. 나 혼자 영어도 못하는데 큰일 났어 지금. 아 영어 좀 하시잖아요 왜? 아 짧끔 그거 뭐 하잖아.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갈 것 같아요. 네. What's your name? 까먹겠던데. My name is Section Freak. 네. 아, 오늘 비자가 나왔어요. 미국 아~ 비자가 나와가지고. 네. 어, 미국 가신 김에 예티 총판 가시죠? 아, 예티 총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도 힘들어요 지금. 예약해서 아, 거기서 라방 켜줘요. 네. 거기 잠깐만 세마쇼 그 전시 저기 거기에 와이파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럼 바로 라방 현지 방송. 어, 어. 바로 통역. 트랜스레이터 하고. 어. 아니 좀 도와줘요. What's your name? 가서 아마 네. 그 케미컬 바이 거기 본사하고 아담스하고 뭐 한 분 정도 깜짝 방문하지 않을까. 한 분? 누구죠?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 네, 지금 한번 가보려고 지금 다 비행기랑 하고 이제 예약하셨어요? 네 하긴 숙박이라? 했어. 숙박은 아직 못하고 비행기표 네. 얼마예요? 왕복 150, 150 어? 얼마 안 하네? 많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아 그럼 지금 예약이겠네. 네 그래서 했어요. 네. 오 원래는 200 넘어가잖아. 그거 경유 아니 경유 아니고 그냥 직항으로 다 LA로 그냥 바로. 예. 근데 150밖에 안 해요? 네. 예. 그거 편도 금액이네. 가는데 75 오는데 그러니까. 80인가 그랬던 거. 아 나 예약했다 나도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좀 아! 아! 근데 아니 아니 궁금한 게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또 앉아 계시고. 아니 또 의자가 또 엄청 따뜻해요. 어 뜻하죠? 네. 아니 자리 좀 바꿔봐요. 아 아니 나는 겉다리 누님이 둘이 합쳐졌다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 잠깐만 바꾸시죠. 네. 아 의자 아, 의자 이거. 네. 따뜻한 거 가져가셔야 돼. 나 따뜻한 거 싫어. 네. 네 거기 마이크는 두 분 사이에 네. 가까이 두시고 저는 목소리 크니까 네, 이렇게 진행.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고름 내가 왜 대표님 오늘 가장 웃기다. 아, 어 나이스 사운드. 나이스. 아 이게 맞는 거네. 아니 근데 원래도 제가 좀 이렇게 이게 진짜 딱이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두 분 얼굴 보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아까 누가 저 근데 가운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누구지? 그 막내 작가님 아니십니까? 아니 작가가 이렇게 자리 배치를 못 해가지고 다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아니 벌써 지금 몇 번째야. 이직해야 되겠네. 봐봐 이래서 개콘이 망한 거야. 진작 이랬으면 100명 넘었을 거래. 근데 막, 오늘 왁스 아일랜드 대표님 연기 살아있으시대. 아 못 보셨죠? 네.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네. 왁스 아일랜드 대표님이 오늘 이 라이브 50% 살렸다. 하드캐리 했다 진짜. 아, 자 협박을 갖고 계신다면 컵을 흔들어 주세요. 아니 뭐 아 아니 엑시몬님 흔들 이유가 없잖아. 그냥 해봤습니다. 어 나 다를 아 사이드로 빠져도 마이크를 뚫고 들어오는 그의 성량.
느슨해진 상극 연기계 긴장감 뭐 연기하신 거예요? 흑막설. 아 지금 22분 남았나요? 22분 17초 씨. 20 아니네. 예, 22분 5초 6초 이렇게 되네. 저희 막내 작가님 커피 떨어졌대요. 커피 리필. 커피 없어? 있어? 요? 방금 그거 뭐죠? 아 지금 시간이 커피숍 네. 닫았네요. 아 속상하네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말하는 입안에서 마이크 발견돼. 그 마시던 케미컬이라도. 아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네. 진짜 탐나는데 커피 없어. 오늘 진정한 커피는 레스비인데 괜찮으세요? 와우 레스비 안 드실텐데. 어 레스비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예. 아니 데일리 디테일링님 제가 음료수 안 줬.. 아니에요 드렸어 왜. 네 감사합니다. 완전 손이 짧아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오늘 재밌네요. 아 오늘 후원 많이 받으셔서 연장 가셔야 할. 오늘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처음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 역대급 거의? 거의 본업 그 BJ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에이 별풍선 막 터지는 에이, 느낌? 에이 아니에요. 샤인프리님 이제 또 영상 팍 한번 틀면 또 여성분들이 아마, 또 근데 왜 샤인프리님 줄 알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요? 못하겠어요. 왜요? 뭔가 어색해서? 예 어색해서. 제가 근데... 출연해드릴까요? 아 좋죠. 제가 출연해드릴까요? 좋죠. 어? 오늘 손 안 그리셨다. 문의 잠깐 필요하세요? 아니 진짜 이제 저랑도 해보셨으니까 좀 잘하실 것 같은데? 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말을 1년 전부터 들었어. 아 근데 아 제, 이렇게 제가... 유연하게 간다는 말이구나.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아 네 맞죠. 내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 네. 진짜 맞네. 충청도 맞네. 되게 유연해요. 준비가 되면 할 건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 아무도 몰라. 내일 될 수도 있고 1년 내가 될 수도 근데 있고. 근데 샤이프리님 여기 와서 케미컬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브이로그식으로 막 이렇게 촬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이제 마사님 영업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나가고. 네. 와 저 사람 눈탱이 제대로 친다. 국민들이 아는 거죠. 아 아프리카 때 아프리카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아프리카는 뭔가 조금 그래가지고. 아 샤인프리님은 근데 굿즈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달을 좀 전념했어요. 만드는데. 아 그래서 영상이 나온 거. 네. 진짜 굿즈들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정말 퀄리티가 퀄리티?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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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정말 좋아요. 저도 뭐 의류 쪽에 있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옷을 좀 좋아해서 좀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아 비싼 거다 싼 거는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아, 저기 걸려 있는 거구나. 네,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거 판매용 아닙니다. 참고로. 네. 아 저도 뭐 만들고 있어서. 네. 또 썰을 풀자면 좀 긴데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와 이거 그냥 봐도 미쳤다. 다들 근데 여기다 걸어놨잖아요, 샤인프리님. 다 먼저 보시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샤인프리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분들이 만져 이거 어디 거냐고. 요번에 그 커뮤니티에 글 올리셨을 때 내가 모르는 게스트가 있는데 이러던데 그 댓글로 어? 보셨었어요? 혹시 커뮤니티에 그 요번에 라이브 한다고 올렸을 때. 예. 어? 보니까 뭐 내가 모르는 게스트가 있다 댓글이 누가? 예, 누가 달아놨더라고요. 아뭐 그럴 수 있죠. 뭐 저를 얘기한 거겠죠? 저 아닙니까? 저일 수도 있고. 에 마사장님 저.. 어? 네? 아 모르는 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리품이죠. 예, 제 전리품이에요. 되게 잘 만드시네. 라이너스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안 할라 했는데 에이, 사실 이거 제가 두 장 더 준비했어요. 뭐예요? 우와 오 만드셨네? 네 데일리 디테일 마레서체. 예. 네. 아, 그 투표하셨던 거? 네, 맞아요. 오. 뒷면 이렇게 돼. 어, 죄송해요. 얼굴 잠깐만. 네, 한 10초만. 네, 괜찮습니다. 욕 먹을까 봐 미리 사과를 하고. 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려고. 아, 그렇죠. 일부러 가린 게 아니죠? 아, 가린 거 아닙니다. 일어나려고 하다가. 네. 이거 앞면은 아니, 저기요, 선생님? 아니. 예. 그거 저한테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걸 사실 두 장을 혹시 위에 다 두 분 다 키드 있으시고 가지고 라지 입으시죠?
저는 엑스라지. 저도 엑스라지 이거. 2X 아니면 엑스라지. 아, 네. 크기 있는 걸 좋아해서. 저 오버핏 좋아해요. 근데 걸쳐줘야지, 걸쳐 눕혀야지. 이쁘. 아, 와, 근데 뒤에 그 아니, 깡아지 그림 이쁘다. 두 개라. 저 이거를 위에다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이거 라지거든요. 네. 근데 좀 길게 나왔어요 얘가. 어, 지금 갈아입으셔도 돼요. 갈아입어서. 네, 빡시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위에다 그냥 입어. 네, 입어보세요. 갈아입으셔도 돼요. 예. 만약에 사이즈 보시고 큰 사이즈 엑스라지도 있으니까. 네.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기 걸레로 쓰셔도 돼요. 아니 데일리 디테일링님이 아, 예. 힘들게 지금. 예 맞아 이게 데일리 디테일링님 작품이죠. 예. 어, 괜찮다. 어 진짜 뒤에 잘 그리신 것 같은데. 어 좀 강렬한 느낌 드네요. 강하다 느낌. 자 샤이프님 근무는 내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시면 돼요. 엑시모님 출근 언제부터? 아 예. 엑시모님 내일 모레부터 하시죠. 오늘 저거 트럭으로 이삿짐 빼왔잖아요. 뭐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또 어때요? 어, 사이즈 맞는 거 같으세요? 네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좀 크게 나와서 빡시하게 나왔어요. 라지인데 아마 예. 저 마사형님 저는 저는 엑스라지 할게요. 그래도 저도 엑스라지.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엑스라지 해서.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가 몇 개 안 해서 데일리 디테일링 입고 나올게요. 꼭 득템하시라고.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영상에 입고 나오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사실 저희가 말 자르시네요? 네? 말 자르시네요? 뭐라고 해? 뭐라고 어디서 뭐 이상한 지방 방송 들려요. 아 티 저희가 원래 판매까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판매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이번에 저희가 추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 주문이나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거랑 같이 드린 머그컵이랑 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이거 입고 매장 방문하면 할인 혜택 이런 거 있나요? 직원이잖아요. 아 예. 아 출근 안 하실 거예요? 아 네. 엑스 아 예. 아 이거 어 그거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만약 입고 몇 장, 뭐 티가 몇 장이죠? 수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몇 장? 아, 50장밖에 안 돼요. 어, 네. 50분한테는 특혜를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여기 전단지 앞에 몇 개 돌리고 오기 그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뭐 스타벅스 커피 저기 커피숍 가가지고 인증샷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할인 30%! 좋다, 그죠? 예, 30%면 스타벅스 청주 다 돌아다니죠, 여기 있고. 아, 그죠? 네. 아, 예, 가능합니다, 예. 아니, 잠깐만. 이거 누가 가리신 거예요? 엑시몬님. 아니, 지금 마이 시간이 없어서 계속 방송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홍보하라고요. 아, 그런 예, 거죠? 예, 뭐. 예. 그 본인 인성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조금 배려한 건데. 아 죄송합니다.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손님 모셔다 놓고 지금. 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베르만 M 표현한 목에 목에 어디? 잠시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어디 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타이머는 없다. 왜 으르르 월월 홍성님 강아지 목? 아 맞네. 여기 이렇게 M, 네, M. 여기 이렇게 M. 아. 예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보셨네. 다 의도한 거잖아요. 우와. 네. 와 진짜 디자인 잘했다. 그래, 화면으로 그래.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아 그래요? 보이세요? 네 엄청 이뻐요. 아. 아. 자 여러분들 저 이런 디자인 협업은 데일리 디테일링님께 연락을 하시면 아마. 적극 협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데일리 디테일링님한테 한번 연락하시면 잘해 주실 거예요. 데일리 디테일링님이 그 영상 엄청 잘 찍으시는 분. 아 예, 영상미 되게 있으세요. 네, 차인프링님 L 사이즈에 신체 3 사이즈. 3 사이즈가 뭐예요? 24, 아니 36, 24, 36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건 몰라요. 남자는 다 모르지 않아요? 남자는 모르지. 남자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 모르지 그냥 애,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밖에 모르지. 네 이거 L 사이즈. 네 이거 라지. 키랑 무게 밖에 몰라요. 3 사이즈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 네. 어, 여자분이신가? 여자분. 여쭤보세요. 여자분이신 것 같아. 누가? 주리오 케이님? 주리오. 트리오. 주리오. 주리오 케이님 여자분 아 아니신 것 같은데? 여자입니까? 3 사이즈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3 사이즈란 말 안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 처음 들어봤어. 네. 군대나 있을 때나 뭐 머리 사이즈 나오고
우리 바지 살 때도 41살 가장입니다. 근데 3 사이즈를 어떻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위아래 엑스라지, 라지, 뭐 미디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아래를. 아니에요? 뭐, 그쵸. 어쩌네. 바지도 뭐 라지, 엑스라지. 그쵸. 이런 식으로 상의 115, 하의 38, 바사이즈 295. 오, 발이 엄청 크시네. 이거 왁스알레인드님 저거 사이즈인 거죠? 295면 항공모함인데? 외국 사람 아니에요? 어, 외국 사람? 외국인? 와, 상의 115. 아, 예, 네, 맞아요. 예, 네, 지금 데일리 디테일링님이 말씀하셨는데 AAA 트리플 A 티셔츠라서 약간 박시하게 베이스된 티셔츠여서 105에서 112 L, 110에서 115가 X라지 라고 하시네. 예. 오, 맞아 나 궁금해 이것도. 네. 샤이프님 학교 가면 주변에 많이 알아보시나요? 아니요, 정말 단 한 명도 알아보지 않아요. 오, 왜? 오, 진짜요? 네. 아, 근데 왜냐면은 사실 샤이프님 나이 또래에 차를 가지고 세차는 분 솔직히 많이 있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세차용품 자체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소모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라서 저희도 저기 매장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면은 30, 40대가 제일 많아요. 제 구독자층도 30대가 제일 많아요. 네, 20대는 적고. 그래서 아마 그러실 수 있겠다. 예, 네, 그쵸. 맞지. 아직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아마 학생분들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가끔 진짜 한 막 5년 만에 연락 온 친구한테 야 민준아 우리 사장님이 너 팬이래 뭐 이러면서 뭐, 아 사장님이? 예 뭐 아 뭐 사장님이건 뭐, 삼촌 뭐, 뭐 삼촌이건 뭐건 뭐 해가지고 그렇게 전화는 되게 많이 와요. 오~ 너 꼭 본대 막 하면서 오~ 같이 세차하재 오~ 그러면 사실 시간도 없는데 성격이 나왔다. 거절하기도 그렇고. 네가 감히? 나한테? 네가? 나 구독자 8만이야. 나 샤인브릭이야. 그래서 또 충청도식. 그래 기회 되면. 이럴 땐 좋아. 충청도식이. 어 그래 알았어 보고. 근데 그러면 충청도 분들은 이해하실지 몰라도 타지 분들은 어 기회 되면? 뭐 해준다는 소리잖아. 어. 기대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답변인 거잖아요. 맞죠, 기회 되면 한다. 역시 충청도가 이건 좋아. 아, 와 재밌네 오늘 진짜. 아 오늘 사이프리 내가 볼 때는 오늘 터졌어 이게. 오늘. 긍정의 도시. 네, 긍정의 도시. 어 이지희피님 안녕하세요. 어 이지희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지금 인사했어요. 방금? 예 네, 안녕하세요. 다리 어떠세요? 다리 다치셨다면서. 다리 수술하셨다면서 다리 어떠세요? 네, 저기 건강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지피님이 저기 제주도사시죠? 아니 충주. 충주 아 충주. 충주인데 여기서도 세차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어 제 실제 친구랑 지인이시던 분. 아 진짜? 네. 네.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 그럼 동갑인 건가요? 친구랑 지인이. 아니 나이는 모르는데 제 실제 친구가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다음에 보기로 했었어요? 기회가 되면.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표정 봐. 으이그 저 표정 저 거. 기회가 되면. 아 수술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수술이 아니고 뼈 맞추시는 거. 예. 아 충주 근데 청주 사찰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 안 오셨는데? 부모님 집이 여기 있으시다고 들었던. 이지피님 여기 사실입니까? 청주에 오셨는데 마네르만 안 오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시겠죠. 아니실 거야. 아니셔야 돼. 샤인프링님은 네. 영상 만드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나왔다. 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정말 네. 중심적으로 할 거야. 약간 이런 거. 아. 사실 그런 생각은 갖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뭘 어. 중점으로 둬야겠다는 없고 그냥. 좀 한 컷 영혼을 담자 그런 느낌. 어. 좀 구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도 영혼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네요. 왜? 왜 영상에서 영혼을 담아요? 담아야죠. 영상에 4K랑 영상미를 담아야지. 네, 왜? 아니 왜요? 화장실 안 가십니까? 아, 저 한번 갔다 올까요? 아. 카메라 구도를 바꿔드릴까요? 어, 이지빈님 오신 적 있으세요? 어?
저 있었나요? 아 그때 얼굴을 이제 요즘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아 촬영 장비가 궁금합니다. 뭐뭐 갖추고 계시나요? 알았어요. 이거 그냥 한번 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보여드려도 돼요? 네. 네 저는 그러면 화장실. 예. 가져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엑시멈님 장비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이 이렇게 다 찍히는 겁니다. 참고로 라방 하실 때도 네. 이 장비로 네 라이브 할 때도 이 장비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맞추셔야 되죠. 네. 카메라 저분도 먹어줘. 락이 걸려버렸네. 마사형님 살 많이 찌셨네요. 마사형님 말 이렇게 불었어. 마사형님 마사형님 불었어. 네 안녕하세요 마베르만 아 사장입니다. 아, 아이돌. 네네. 와 비주얼이 딱 아이돌. 아 우리 마사장님 고생 많으시네. 많이 부었네. 아 그럼요. 많이 부는 좀 기분 나쁜데? 아니 부었어. 아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행하셔야죠. 네? 진행하셔야죠. 네, 저희 가게고요. 네. 네. 오늘 그냥 다 공짜로 푸신다고? 다 오시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지금요. 안경이 바뀌셨대. 많이 부은 이벤트 안 해. 이벤트 안 해 신원님이. 자 폭파 마비만 폭파 시키시죠. 알겠습니다. 뭐 말도 안 하고 왜 왔어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아 한 세 번째 오니까 힘드네. 아니 두 분이서 이제 네. 서로 알고는 계셨지만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니요 이제 샤인프링님은 저를 몰랐어요. 아 알고는 있었죠. 어떻게요? 그 지지난 주에 애시머님 얘기 나왔을 때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방송에서 하셨어요. 오. 아 예. 그래서 진짜 오늘 오신 거고. 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알았다 그러면서 아니 안 되겠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래? 저 뒤에 있을게요. 두 분께 이제 서로 궁금했던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는 시간. 아. 네. 아 무슨 소개팅인 것 같아. 긴장하게 하세요. 네. 나도 막내자까지 뭐 노릇노릇 해봐야겠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한번 해볼게요. 마시면서 봐야 돼. 딱 맞네. 자, 여기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마베르만 네. 오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온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진행이 안 되잖아, 봐봐. 진행이 안 돼. 답답해.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다시. 너무... 그 저쪽 가서 머리 박고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저게. 아, 나 저기서 이상한. 뿅!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행을 계속 해야 돼서. 진행이 안 되시잖아.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 제가 봤는데 아까 사선이가 살짝 봤거든요. 네. 뭐 마베르만은 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채팅에서. 다른 방송 뭐. 아니 아니요. 우리 저희 리플렛이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아까 전에 많이 부은 마 사장님이 예. 다 팔 거라고. 뭘 다 팔아요? 이벤트로 다 던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거를요? 근데 살 빠져서 오셨네요. 예. 키가 좀 제가 다음에는 왁살랜드로 가가지고 아 먼디를 턴다고 안경이 아 우리 김민기님 이제 오셨구나. 아 예 왜 문화를 한다고 여기 있는 거를요? 응? 무료 나눔 오셔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자 여러분 저기 내일부터 왁살랜드 가셔가지고 그냥 집에 가세요. 아 안되겠네 진짜 왁살랜드 다시 가야겠네. 아 가게 통으로 문화 전쟁의 서막.
자 이제 거의 저희가 2시간이 다 돼가죠. 네 이제 2시간 한 3분 전? 3분 전인가요? 저, 이거 네. 잠깐만 치울게요. 몇 분 남았어요? 2분 20초. 아 2분 20초 얼마 안 남았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돼요. 사실 두 분도 이제 지치시죠 사실 솔직히.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는 뭐예요? 충청도식 충청도식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 일단은 배터리 근데 지금 마 사장님 이제 텐션에 우리가 맞추려면 좀 진지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네. 샤인프리님 라이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뭐 이런저런 토크도 한번 해볼게요. 와 재밌겠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좀 진지하게 그냥 좀 토크를 해볼게요.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와 기대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멋있다. 그래 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마 사장님이 있으면 진지하지가 못한가 봐요. 왜요? 뭔가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이마트 트레이더스 온 느낌 나. 뭔가 그 우리 알잖아. 아 이마트 뭔가 어, 딱인 것 같아요. 아, 아니, 뭔가 네 뭔가 뭔가 우리 장보러 갈 때 그 느낌. 뭔가 영혼이 붕 떠 있는 느낌. 뭔가 뭔가 여기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돗대기 시장. 아니 근데 그 엑시머님 라방 보면은 아 좀 진지하죠. 되게 진지한 건 모르겠고 그냥 차분하게. 네, 저희는 이제 차분한 건 제가 좀 덕거리가 있죠. 제가 사실 그 맛을 보러 온. 아 제가 사실 왜냐면은 제가 좀 뭐 처음에는 좀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텐션 높이고 재밌게 하려고. 왜냐면 이제 피드님 저랑 반대로 피드님이 좀 진지하시잖아. 아 맞아요. 저까지 진지해버리면은 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 나올까봐. 아, 평소에는 그럼 진지하시다? 진지하죠. 아니 사실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개판입니다. 저거는 저는 지금 헷갈려요. 이게 방송용인지 원래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지금 방송에는 조금 더 높아진 건 있어. 원래도 조금 높긴 한데 방송은 유독 이제 저도 이제 소통하고 채팅하고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진지한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술 마실 때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막. 아 정치적 색깔이 다 네? 달라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솔직히 다 달라요. 아 잠깐 이거 얘기 조심해야 돼. 자 질문. 나는 정치적 색깔이 있다. 아 없어요. 색깔이 있다. 뭐야? 어? 뭐죠? 아 이거 두시 와 대박 알람도 울리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엑시머님은 정치적 색깔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다 없으시네요? 네 저는 없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도 굉장히 진지한 거 얘기 좋아하고 뭐 진지한 얘기 하시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네, 진짜 저는 샤인프리님이랑 다시 한번 만나서 좀 진지하게 뭐 기회 되면 술도 한잔 먹고 싶고. 왜냐면 영상미라는 게 어찌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탑을 가고 있고 저는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또 샤인프리님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분야에서 1세대로 또 한 힉을 꾸어서 지금 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계속 가고 있는데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고 뭐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맞죠. 진짜 그러면은 제가 진지하게 공소제로 두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목적. 목적이요? 네,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 물론 본인의 만족감도 있겠지만 그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도 말이 나왔고 항상 하는 얘기는 저는 그냥 보다 많은 분들이 채찬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딱 하나예요. 네, 저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보통 볼 때 영상미 좋은 영상을 볼 때 외국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샤인프리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굴 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색깔이 뚜렷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영상들을 쫙 유명하신 분들을 보다 보면 아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찍는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다른 외국에서 하는 영상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네. 정말 영상이 정말 좋은 영상을 네, 맞죠. 만들고 싶은 게 그러면은 궁극적인 우리도 이런 셀프 뭐 세차 문화 우리도 이런 뭐 솔직히 부산말로 꽈리한 문화 있다. 니네만 그런 문화 있는 거 아니다. 뭐 집 앞에서 고압 폼 뿌리면서 그리 멋지게 뭐 디테일링하고 하지만 우리도 셀프 세차장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멋지게 담아서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국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샤인크리님은? 저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저는 좀 초심 변절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초심과 아, 지금이 좀 다르긴 한데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차 바꾸고 나서. 근데 저도 초심은 되게 비슷했어요. 진짜 액시머님하고 엄청 비슷했어요. 초심은 일단 궁극적인 건 이 디테일링 문화를 퍼뜨리자.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좀 더 약간 아, 왜 세차라고 하면 맨날 아저씨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간지나게 감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아, 이 말입니다. 까리하게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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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니 너무 놀리시는데 아 놀리게 아니라 재밌어서 네 뭐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아,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하우님이 국산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의 차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죠 액션입니다. 살펴보면 네, 네.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진짜 솔직히 영화만 봐도 국산 영화랑 헐리우드 영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물론 거기에 들어간 투자 그죠 비가 워낙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랑 투자하시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정말 할리우드급 외국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어째 한국 영화로 보면 기생충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한국적인 맛을 보여주는데 샤인프리님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이 보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세차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런 것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마비르만 이제 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요 세차하시는 분들이 또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네 모르는 분들 없어요. 마사장님은 뭐 마당발이시고 마당발이시니까 잘 아시고. 저는 그 두 분이 이제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9시간 10시간 이상씩 세차를 네. 하시고 네. 대구로 돌아가셔서 그 편집하는 시간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엄청나죠. 왜냐면은 어떤 본인이 의도한 그 그림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네. 맞는 내용을 또 뽑아야 되고 네. 없으면 또 잘라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또 다시 찍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은 훨씬 길 거라고 봐요. 뭐 두 배, 세 배, 세 배, 네 배 클 거라고 보는데 그 열정에 제가 박수를 진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둘 다 너무 매력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화랑 비교를 하면은 영화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과 자본과 시간이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똑같은 거지. 진짜 편집하는 시간, 캡처하는 시간, 영상 장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비유가 제가 아까 이하오님이 너무 잘하셨던 게 저도 그걸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디님이랑 영상 같이 찍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매장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냈던 이유는 진짜 까리하게 속된 말로 진짜 까리하게 다 제 기억에 이 저희 마베르만 뭐 그 홍보 자랑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보면 물론 다 좋아요. 다 잘 돼 있고 넓고 근데 다들 창고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맞죠 맞죠. 그냥 레에다가 다 그냥 쟁여놓고 저는 그것보다 아씨 세차도 진짜 제대로 하면 재밌고 멋있는 건데 왜 다들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것도 있긴 있어. 어 세차원금도 이렇게 매장을 하면 멋있구나. 어, 말씀 중에 나노, 죄송하지만 어, 나노 아이코닉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노 아이코닉 저기 대표님이 실수하신 게 있네. 엑시몬 하이프릭은 흥하다는데 리플렉션 마사장은 없네. 저 뒤끝 장렬 아시죠? 2년 갑니다. 뭐 아무튼 진짜 이게 아 성우도 보였대. 다들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피드님도 대단하시고 엑시몬님 하이프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또 하이프릭 같은 경우는 본업 이제 있는데 불구하고 또 시간 뺏겨서 촬영하고 편집하시고 하시고 엑시몬님 같은 경우 정말 영상미는 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영상미가 뭘 말하고 영상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하고 그 사운드가 네. 이렇게 딱 막 집중해서 듣게 되고 보게 돼요. 뭐를 비비는 소리인지 뭐를 닦는 소리인지 이렇게 보게 돼. 그러니까 엑시몬님 진짜 이게 그래서 흔히들 많이 액며들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빠져있는 거야. 맞죠. 네, 샤인프리 영상도 비슷하고 한글 영상은 진짜 좀 이렇게 뭔가 힐링되는 영상의 느낌이면은 엑시몬님 거 진짜 액며들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보통은 소리 막 듣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엑시몬과 샤인프릭이 합쳐지면 샤인 아까 합쳐져서 나왔었잖아요.
아 나왔었잖아요. 많이 투표해서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그래가지고 진짜 엑시멈님 오병도 체크하는 부분 너무 좋대요. 오병 고병 형 사장님. 저 제주도 메가웨이브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장발님 샤인프리님 영상은 배우기 좋고 엑시멈님 영상은 릴렉스함에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제 영상 보면서 자꾸 잔다더라고요. 잔대요. 아, 그 그래 소리 때문에 밤에 못 보겠대요. 그래 자꾸 졸아서 일하다가. 이런 소리가 아, 이러니까 아 주리오케이님 말씀처럼 사실 피드님의 그 원대한 그 꿈이 꿈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주리오케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들 다 모여가지고 합방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 그나저 지금 그게 몇 년 됐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아, 맞죠. 계속 연장이 돼가면서 사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뭐 얘기 나온 거는 다 모여서 뭐 대형 버스를 세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봉사 활동으로서 뭐 소방차를 세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거를 지금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피드님이 아직 많이 그게 좀 못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죠. 네, 소방차도 뭐 지자체에서 허가를 따로 맡아야 된다. 맡으면 되죠. 차 찾아가서 맡으면 다 가능하잖아. 아 가능하죠. 헌터만 아닙니까. 마! 마 하는 거 아니다! 다 했어 마! 저장해라!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아, 지금 액도람이 어디 갔습니까? 아 지금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애들이 도람이가 없네. 아까 퇴근하던데요? 아 퇴근했어요? 아, 오케이. 오늘 좀 힘들다고 일찍 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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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 네. 아 도장 깨기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조금 하고 싶어요. 도장 깨기 네, 다 돌아다니는 헬기 거. 같은 거 디테일링 하시면 좋겠네요. 헬기요? 사실 경비행기까지 섭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됐거든요. 와 경비행기 인정이다. 네 할까 하다가 재밌겠다. 그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 경비행기를 소유하고 계세요. 오 그래가지고 개인 경비 네 개인 경비행기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콘텐츠 각이다 하자 해가지고 할라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아슬아져가지고 이제 못했지. 아 뭐 촬영 장소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세차장에 갖고 올 수 없잖아. 그러네. 근데 또 비행장에서 안에 그 있을 거예요 비행장. 아, 예,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요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오토그룹에서 했었어요. 버스랑 요트는. 맞죠. 요트 예. 케미컬가에서도 요트 제품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소방차 말씀드린 게 봉사할 겸 어쨌든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경찰차, 뭐 소방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요양원 차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뭐 휠체어 차량 이런 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조금. 아니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 맞는 분들 뭐 한두 분, 두세 분이 모여서 1년에 뭐 몇 번이라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아마 진짜. 좀 잦아들면은 활동에 저희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 아마 피드님이 속성수범에서 아마 좀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주작인데 그러면은 진짜 12시가 다시 부르켜고 합니다. 꼴찌 네. 자동세차 들어갈 괜찮네. 네. 진짜 싫어가지고 네. 불안한 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거 노래 가사다. 네, 진짜로 자동세차 잔인하네. 어 기린님 아 예 괜찮습니다. 아유 건강이 먼저인데 지금 괜찮으세요? 예, 기린님이 지난번 오신다고 하셨다가 못 오셨는데 또 직접 전화 주셨어요. 못 오신다고 죄송하다고. 아, 뭐 전화까지 주실까지 필요는 없는데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 예. 기린님 얼른 진짜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진짜. 예. 예. 오케이? 다들 오케이? 예? 사인 주고 받았죠? 예. 예. 까리하네. 까리하네.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분 이제 몇 분 남았죠? 4분 27초. 아, 이제 1시간 2시간 훌쩍 넘었고요. 나는 근데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11시가 넘었고 또 다 집 가셔야 되고 되게 좀 액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피곤하실 거야. 그럼요. 4시간 이상 운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 욕심에서는 다 계속 잡아두고 10분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 마터리도 다 돼가고 마터리
샤인프리님도 이제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고 지금 면도도 안 하고 왔어 이 잘생긴 얼굴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는 이제 이 두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에, 아 그리고 맞다 마지막으로 종용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박수. 저희 마세상의 사생활이 지금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규 편성이 돼가지고요. 오. 이제 매주 목요일날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날 자동으로 영상 업로드 대신에 제 방송에 나갈 겁니다. 라이브로. 이제 피드님이 어! 마사장 고생했어! 정규 편성 확정! 그 전에 정규 편성이 아니었습니까? 수요일날 그냥 껴서 했잖아. 아, 네. 사이에 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럼 라이브로 네. 세차하시는 거예요? 네? 라이브, 아. 리플렉션이 화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그 사이에 수요일날 하셨잖아요. 아, 근데 목요일날로 정규로 이제 들어갔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자리 깨차셨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정규 편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많이 부담도 되면서도 그래서 잠깐 또 살짝 공지를 해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요일날 방송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사생활이 그리고 다음 주는 저 추석인가요? 네,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죠. 네. 그때는 저기 루미너스에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루미너스. 네. 루미너스. 네, 나올 예정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콘텐츠를 저희가 또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할 거고. 네.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네. 나노 아이콘, 아, 한번 나오세요. 나오시면 좋죠. 근데 사실 지금 10월 중순 이후까지 좀 잡혀있어요, 이야. 10월 말일. 가시죠. 나노 아이콜릭 대표님, 10월 말일 마지막 주 목요일. 네. 네, 루미너스는 이제 본진이잖아요. 저한테 본가잖아. 본가 터리 한번 가시죠. 본가 터리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아이콜릭님, 저희 연락 주시면은, 네. 그리고 계속 10월, 11월, 어쨌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정규 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진짜 다음에는 제가 부산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액시멈님 모시고 또 할 수도 있고, 네. 네, 어쨌든 뭐 다방면으로. 네. 한번 올라오셨는데 당연히 내려가셔야죠. 아 그럼요, 가야죠. 뭐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냥 라이브 어차피 휴대폰이니까 쫙 켜놓고 조용하게 도론도론 앉아서 얘기해도. 아, 예, 구독자분들도 이제 오시면 좋고요. 네, 예. 맞죠. 일단은 뭐 세차장 가서도 제가 촬영할 수도 있고. 네, 맞죠. 예, 뭐 어쨌든 진짜. 진짜 인원 제한만 풀린다면 할 게 진짜 많죠. 네. 인원 제한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구독자분들도 제가 이제 저희 카페 있잖아. 오늘 이거 한 번도 광고를 못 했는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공지 남기면은, 남겨 댓글 달아주시면은, 좀 또 취업해서 같이 이제 자 게스트로 오시고 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이제 이제는 진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짧게 그냥 공지를 해드렸고, 오늘 정말 멀리서 4시간 동안 운전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액시먼 크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먼 크루의 액시먼 크루 액시먼이라고 합니다. 흥해라! 그리고 샤인프리님도 정말 이제 개강하셔가지고 졸업반 졸업작품 집중하셔야 되는데 짧게 또 이렇게 2시간씩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등! 감사합니다. 1등.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시고 소통해주신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야 기가 막히다 타이밍.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재미난 콘텐츠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됐나요? 잠깐만요. 완료. 아, 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참고 있었어요. 와.